반갑습니다. 똘하. 아이고. 반갑습니다, 똘하. 똘 국왕님 전기차 탑시다. 아직 안 사셨죠? 네, 아직 안 샀어요, 차. 전기차 안살 건데? 전기차는 안살것 같은데? 네이버 카페에 빌런이 있었다고요? 제가 밴 하지 않았을까요? 운동 갔다냐고요? 오늘은 못했어요. 자느라. 오늘 방종하고 운동할 것 같은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돌하. 날씨가 엄청 추워졌네요, 요즘에. 내일 영하까지 떨어진대, 여러분. 내일 영하 1도까지 떨어진대, 최저 기온. 돌하. 웬만하면 집에 있으십시오, 내일. 날씨 미쳤어요, 하루. 지금 하루아침에. 갑자기 북극이 됐어. 아, 유튜브로만 보다 4년 만에 생각나서 왔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똘하. 일본은 평균 15도? 바로 옆인데도 왜 날씨가 차이 나지? 하루에 요즘에 대한 사계절이 다 있는 것 같다. 그러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하루에 있네. 그러네. 근데 그것도 오늘까지야. 내일부터는 그냥 겁나 추워. 아, 잠좀 깨자. 그래야. 똘킹 공부법으로 취직했습니다. 아, 진짜요? 축하드립니다. 잘 됐네요. 지금 딱 저희 카페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직업 자랑 게시판이 새로 열렸는데, 여기서 직업 자랑을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 직업 자랑 대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뭐야, 백수 직업 아니에요?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백수도 다 나름의 고충이 있긴 해. 다들 직업 만족도가 있듯이. 와, 거의 아, 이제 3년. 뜬다. 저 소리 이상하게 됐네. 저 소리 저거 내가 설정했거든 다시. 저거 구독 이제 알람 다시 뜨겠거든요. 트위치에서 이제 동시 송출 가능하게 해줘가지고. 근데 저거 소리가 설정이 잘못됐네. 잠깐만. 취업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루어낸 겁니다. 당장과는 일도 상관없어요. 찡긋! 뭐래, 저분들이 나한테 고맙다는데 왜 네가 뭐라 그래? 나한테 고맙다잖아, 나한테. 이상한 애야, 저거. 나도 그 고마운 걸 아주 그냥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말이야. 에헴. 이거 소리 어디서 바꾸지? 여기 있다. 아, 요걸로 돼 있구나. 잠깐 다 들어봐야겠는데. 어우, 소리 왜 이렇게 커? 잠시만요. 다 겁나 큰데 소리가? 아, 이 소리 왜 이렇게 크게 나오지? 잠깐만.
아, 알았다. 여기서 줄여야 되는구나. 찾았다.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틀어볼까? 아까 전에 그거 어? 와, 거의 뭐지? 3년. 어? 어? 설정 바꿨는데? 어? 와, 거의 3년. 아까 했던 알람이라 그런가? 바뀐 거 맞는데? 이상하다. 바뀌었겠지? 됐겠지? 방역 전이라 그런 건가, 아마. 똘킹님 그 카페 빌런 뭘 위반했나요? 모르겠는데요? 님이 그 빌런 아니에요? 왜 자꾸 그걸 궁금해하세요? 왜 빌런이 강퇴당한 이유를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님이 빌런 아니에요? 님 강퇴당한 사람이죠. 그러지 않고서야 그렇게 궁금할 리가 없는데? 아니라고? 너지? 조심해. 다 보여. 어쨌든 아 뭔가 되게 더러운 걸 올라왔네. 이건 치울래. 카페 너무 더러운 걸 올라왔는데 저런 너무 더러운 걸은 올리지 말아주세요. 읽기 힘드네요. 자 어쨌든 간에 카페를 한번 볼까요? 돌키님 이번에 6박 7일로 후쿠오카 오사카 교토 가기로 했는데 야뭐 이렇게 다가 추천할 장소가 있나요? 아니요, 저 후쿠오카 오사카 교토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도쿄만 세번 가봐가지고 그세 군데를 다안 가봤습니다. 올때 알지? 찡긋? 올때 알지? 세 군데나 갔다 오면 야, 씨, 여행 가방 큰거 가져가야겠다. 캐리어 큰거 가져가도 이거 양손 무겁게 오겠는데 이거 큰일 났네. 찡긋. 기대할게. 야, 후쿠시마 명물. 후쿠시마? 후쿠오카. 후쿠오카. 후쿠시마가 아니라 후쿠오카 오사카 교토 명물은 뭐가 있나? 어제 올라온 공지사항 제목이 뭔가 더러운 것 같아요. 어제 올라온 공지사항 제목이요? 아, 요거요? 재방송 항시 대기. 핫한 재방송 보러 가자. 매주 목요일 침대에 누워있는 똘킹. 오우. 깜짝 예상 못한 급휴방. 헥헥. 재방송 안 하던데? 재방송 유튜브에 있잖아. 다시 보기. 항시 대기 중이야. 직업 소개 오늘 하냐고요? 아니요, 이거는 11월 20일 이후에 합니다. 아, 오. 이거 안 바뀌어. 뭐야? 방금 설정 바꾸고 왔는데 이상하다. 아, 나웬 바뀐지 알겠다. 아, 이거 안 바꿨다. 잠깐만, 여기가 안 바뀌었나 보다. 아, 맞네. 자, 다시 한번 틀어볼까? 아, 맞네. 근데 소리 너무 크다. 오. 한 여기로 이 정도로 줄여야 될것 같아. 아, 오케이. 딱 좋아. 딱 좋아. 오. 오케이. 감사합니다. 틴서님, 31개월째 구독. 야, 구독을 내가 하지 말라고 계속 했는데도 꾸준히 구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감사하고요. 자, 카페 볼까요? 전 유튜브 구독했어요. 유튜브 구독은 공짜. 고마워요. 그것도 고맙지, 당연히. 뭐야 이거?
어우, 야, 체리 어딨어? 체리 부셔버리게, 체리 으깨버리게. 씨, 체리부터 일단 가져와. 와, 개킹받어. 예, 뭐죠? 저출산 미래를 걱정하는 공익 광고? 아, 경로석이 여기 원래 여긴데 이제 경로석이 여기가 된 거야, 이제? 이제 어린이석이네, 여기는. 야, 2004년도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 이거 되게 옛날인 것 같은데? 이미 저출산은 80년대부터 시작했음. 84년도부터 그때도 출산율 세계 최하위권 기록함. 근데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지 않았나?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뭐였더라? 뭐 하나만 뭐 낙차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대충. 2007년 거라고 이거? 아하. 옛날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낳지 말라고 막 그런 공익 광고 했던 것 같은데. 야, 옛날에는 이제 그만 나와라 그랬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요즘엔 진짜 안 낳죠. 뭐별수 있나? 뭐 저거 뭐 옆에서 다그친다고 나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출산율을 올리려면 일단 첫째가 전제가 되는 게 결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결혼이 엄두가 안 나는 세상이다 보니까 출산율은 두 번째 벽인 거야. 거기는 이미 애초에 이미 지금 출산율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결혼 자체가 벽이야, 벽. 출산하라면 뭐 들리냐고, 사실 저 앞에 있는 벽인데. 너무 멀리 있는 벽 얘기를 하고 있으니 뭐 들리냐고요. 결혼 전에 경제. 사실 결혼의 원인이 경제가 크죠, 사실. 결혼 안 하고 출산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미혼모를 늘리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저는 이렇게 된큰 원인 중에 하나는 워라벨이라고 봅니다. 워라벨. 예전에는 워라벨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내 인생을 갈아서 일을 했어요. 모든 아저씨들은 옛날에 그냥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내 인생을 갈아서 일을 하고 주말이나 휴가 때 이제 놀러 가는 게 이제 밸런스인 건데 이제는 그 밸런스를 매일매일 찾잖아. 하루 중에 찾잖아. 하루 중에 3, 4시간은 내 시간이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옛날에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워라벨을 계속 찾다 보니까 좋은 직장을 계속 찾는 거고 다들. 이게 뭘까요? 8,000원 고급 카레? 설마 3분 카레는 아니지? 지금 배달의 민족 같은데 카레 덮밥이 설마 3분 카레는 아니지? 와, 카레 덮밥을 주문했는데 3분 카레를 데워서 밥에 얹혀서 보내주셨네요? 손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신 발언, 밖에서 사 먹는 카레보다 3분 카레가 더 맛있습니다. 속이는 게 아니라 저희는 매장에서도 그렇게 팔아오. 손님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듣고 주문하세요. 야, 근데 그걸 8,000원 받고 팔면 새끼야. 그럼 앞에 3분 카레덮밥이라고 팔 쓰든가 그럴 거면. 자랑이다. 와. 3분 카레 하나에 한천 몇백 원에서 2,000원 하지 않나요? 박스로 시키면은 1,000원대고 한 개씩 사면 2천 몇백 원인데 이걸 8,000원에 팔고 있네. 계속 진짜 미쳤다. 아, 낱개로 1,000원 초반대. 아, 내가 먹는 건 그거라서 백색 카레 3분 카레라서 백색 3분 카레 그게 더 맛있어. 야, 이건 뭐지? 부축했을 뿐인데 성추행 정확받은 대학생 징계 취소 승소. 근데 이미 그동안 피해본 게 졸라 많을 텐데 남자애는 가슴을 만졌다면서 피해를 주장했다. 근데 어떻게 이거 승소했을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접수 7개월 만에 징계 처분을 내렸다. 와, 나도 이거 비슷한 나 부축까진 아니었는데. 나도 비슷한 일 당할 뻔했어, 옛날에. 옛날에는 여자애들이 이런 지랄을 안 했거든? 근데 저도 그 당시 대학 다닐 때,
와, 진짜 술 마시러 1차 갔다가 2차 가야 되는데 2차 가기 전에 어떤 여자애가 진짜 진상 존나 진상을 부리는 거안 가는 거야, 막. 길거리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자꾸. 근데 밀었어, 그래, 뒤에서. 빨리 가라고 좀. 아, 좀 빨리 가자. 좀 다음 알겠으니까 좀 가자. 이러고 밀었다가 갑자기 까악! 이러면서 어디 만져! 이러는 거야, 이 미친 새끼가. 아니, 만지길 못 만져, 씨발. 내가 너 만지고 싶어 만졌어? 그 옆에 여자애들이 뭐야? 몰라, 가슴 만졌나 봐 이러고 있어, 씨발.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존나 역적내고 그냥 집에 갔잖아 그때. 족같아가지고. 아, 나술 먹기 싫어졌다고 그냥 짜증난 족같다고 그냥 집에 갔어요. 만약에 이런 시대였으면은 나도 이럴 뻔했어 지금 보니까 똑같아. 아, 저 패고 싶다 그냥 지금 생각해도. 진짜 팔꿈치로 인중 찍어버리고 싶네. 아, 저 개똥통대학교 씨발. 아, 잘생겼으면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니요, 안 꼈겠죠 그러면. 그럼 안 꼈겠지. 10년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며 남학생을 신고함. 행정소송을 걸고 승소했다. 어허. 뭐 인사불성이면 뭐 제대로 사실 기억도 뭔가 기억도 제대로 안날 텐데. 성추행 몰릴 위기면 그냥 폭행으로 조져놓는 게 훨씬 낫다고? 아, 갑자기 주변에서 몰아가기 시작하면은 에이 씨발 모르겠다고 그냥 팔꿈치로 인중 찍어버려 이제? 그냥 앞니 두개 부셔버릴 거 그냥 앞으로? 그게 낫겠다. 적어도 성범죄는 아니네. 그게 낫네. 속도 좀 시원하고. 속도 좀 시원하잖아 그러면. 여러모로 낫네. 찐 망겜 유저들 이게 뭘까요? 응, 너 접는다고 게임 망해? 접지 마. 응, 큐안 잡혀. 제발 돌아와. 너 하나 접는다고 사람 없어? 2017년인데 지금은 안 망했을까 이 게임? 도대체 뭔 게임이었을까? 저녁으로 타코야키 먹었다니까 아빠가 화냈는데 그게 무슨 밥이냐 이런 건가? 왜 그런 걸로 대충 때우냐고. 28알 먹었다 했더니 잘했대. 28알이요? 많이 든든하게 먹었는데? 과식했는데 거의? 아이고. 이게 뭔 소리야? 과적을 단속하는 단속차 밑에 위치 추적기 발견. 웬 위치 추적기? 어? 아, 잠깐만, 설마! 단속차 밑에다가 위치 추적기 달아놓고 이제 피하는 거, 도망 다니는 거, 설마? 도로 위 사고를 유발하는 과적 차량,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서 국토부사나 국토관리부 사무소가 단속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논산 사무소 소속 단속 차량에서 사기훈련팀 이상한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와, 미쳤다, 진짜. 어떻게든 과적을 할 생각을 하네, 그 이악 물고. 출처를 알수 없는 위치 추적기였습니다. 와, 이 새끼 잡을 수 없나, 이거? 단속 차량 3대에서 모두 위치 추적기 발견했습니다. 이거 누가 달았냐, 이건 근데? 닫는 놈은 또 누구냐? 와, 미친. 와, 한두 대가 아니야. 논산, 전주, 순천, 남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놈이겠네, 그러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화물기사겠네. 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와, 돌았다. 범인은 없어? 아, 계열받네. 아니, 이거 과적인지 아닌지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잡으면 안 되는 건가? 톨게이트에서 검사하고서 지나가면 안 되는 거야? 과적이면 바로 그 자리에 벌금 먹이고 그냥 들어가게? 뭐그 뭐냐 그 판스프링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 죽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닌데. 차 존내 막힐 때왜 잡냐고?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거야. 안전이 더 중요하지 막히는 게 중요해. 와 극혐이다. 진짜 이약 물고 과적하는 거 진짜 개역겹네. 와 아마 저도 저 내부자 중에 한 명이랑 지금 저거 뭐냐 저거 트럭 운송업체랑 운송업체가 이제 돈 주고 시키는 것 같아. 뭔가 스파이 한명 심어놓은 것 같아. 공무원 중에 한 명. 개극혐이네. 뭘까요? 내년이면 벌써 10년 되는 것들? 내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상. 겨울왕국 10년 됐어? 이건 오래되긴 했지, 근데. 이런 거 보면 약간 이건 오래된 것 같긴 해, 얘네들은. 드라마? 미생. 미생 하나 봤네요, 여기서. 위에서는 받고, 안 받고, 이거 봤나?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안 나는데, 봤던 것 같다, 이거. 받고. 야, 이때는 좋은 노래 그래도 꽤 되게 많았네. 10년 전에. 마마무 데뷔. 와, 악동 뮤지션 데뷔야, 10년 전이? 잠깐만. 2014년도, 지금 2014년도 얘기하는 거지? 2014년도면은 나도 10년이야. 저도 2014년도에 방송 시작했어요. 이때 시작했네요, 저도. 그럼 빼박 30 넘으시겠네요. 아닌데요? 저 22인데요. 이때 12살이었는데요. 저 아세요? 12살에 시작했는데요, 방송을. 이게 뭘까? 이제 와서 딩크 해제하자는 와이프. 딩크가 그거 아닌가? 애안 낳고 사는 결혼 부부하는 부부들 말하는 거 아닌가? 애 없이 사는 부부? 맞죠? 근데 뭐 한쪽이 원한다고 해서 뭐 되나 그게? 절 서로 이제 서로 애 없는 걸 원했는데 갑자기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합니다. 더 늦으면 정말 못 낳을 것 같다.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아시겠나요? 아내에게 심적으로 실망이 큰 상태입니다. 도리어 저를 본인이 저를 이상하다면서 애 원하지 않았냐고 피곤하게 굴지 말라고 합니다. 뭐라는 거야? 저는 낳을 거면 차라리 빨리 낳고 말았지 이게 뭐냐는 생각입니다. 그거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러니까 애를 낳자라고 할 때는 안 낳을 거야 이러고 알겠어 그럼 낳지 말자 이러니까 애 낳자 이러는 거야? 여기 보면 남자가 아이 하나만이라도 낳아 키우자는 간절히도 소망들을 짓밟았대. 그러니까 원래 남자는 애를 갖고 싶었구나. 여기 있네, 맞네. 원래 남자는 애를 갖고 싶었고 여자는 절대 안 낳을 거야라고 했었는데 아 그래 알겠어 하고 남자가 이제 물러섰어. 근데 갑자기 또 이제 와서 애 낳자고 이러는 거야? 뭐지? 외도에서 임신 덮어씌우는 거 아니냐고? 헐. 그럴 가능성도 있지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도 뭐 선택지 중에 하나긴 하지. 최악의 시나리오긴 하지 그게.
나이 40, 야, 40에 초산이면은 위험하지 않나요? 나이가 많을 때 아기를 낳으면은 진짜 그 장애를 가진 아기가 태어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가지고. 똑같은 말 하네. 똑같은 말 여기 있네. 오우 쉣. 완전 없는 얘기는 아니라 저런 게. 허허. 저도 근데 약간 나이 많은 상태에서 애기 낳는 거는 비춘 게, 애 입장에서도 나이 40에 애 나오면은 내가 10살 때 엄마가 50이야 벌써. 내가 20살 이제 대학교 들어갈 나이 되면 엄마가 60이라고. 나이가 너무 많아. 순식간에. 차라리 늦둥이요. 저는 늦둥이거든요? 내가 늦둥이니까 난 차라리 누나들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나마. 부양할 사람이 있잖아, 나름. 좀 의지할 사람이 있잖아. 또 뭐야? 가위 눌렸습니다. 이상현상 후기. 아침에 깨자마자 오른쪽 어깨가 바늘에 찔린 것처럼 아팠습니다. 거울을 확인해보니 아무 이상 없었거든요. 뭐? 형광등 멀쩡하다고? 귀신 나왔다 이거 그래서 또? 어머니께서 근처 절집 가서 스님께 받은 팔찌에게 걱정된다고? 빨리 차! 끊어졌습니다. 이 새끼는 진짜 모든 거 하나하나에 다 의미 부여하고 있네. 형광등 깜빡깜빡거리면 귀신 온 거고. 어? 집 꿈에 나오면 귀신 온 거고. 팔찌 부러지면 귀신 온 거고. 야, 큰일 났다. 이제 얘네 뭐못 나오겠다. 이제 여기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애군을 막아준다 하셨는데, 저는 차고 다니기 귀찮아서 여기 안에다 넣어놨는데, 진짜 주작 같은 거 아는데, 아니 주작같이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 난 주작 같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귀신 오면 어때? 왜 같이 도란도란 얘기나 나눠. 똑같은 현상이 킹님한테 일어나면 생각할 틈도 없을 것 같음.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좀. 나도. 어? 좀 귀신이 나한테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하면 나타난다는데.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맨날 말해도 절대 안 나와, 어떻게 된게 나도. 철학과의 데이트. 철학과는 데이트를 어떻게 하나? 어제, 아, 이거 어저께 그거네. 저번에 봤던 그거네. 어제 여친이랑 카페 다녀오고, 사실 여친이랑 카페 간건 아니고요. 그냥 카페에서 여친 생각했습니다. 카페 간건 아니고요. 집에서 커피 마셨습니다. 사실 커피도 안 마셨습니다. 그냥 모쏠인 상태입니다. 이거 저번에 그거잖아. 씨. 뭘까요? 대중교통에서 만난 친구들. 비행기에 고양이 태우고 가는 거야? 고양이 자리를 따로 이제 샀나 보네, 비행기에서. 강아지 자리 하나 이제 자석 하나 산거 같고. 뭐야, 귀여워. 지하철이 맞네. 안내견인가 보다, 뭔가. 아닌가? 와, 왜 이렇게 커? 사람만 하네, 걔가? 귀엽네. 돼지? 트하 보라색인 거 보니까 명백한 트위치 시청자분들이네요. 여러분 출근길이신가요?
여기 직업 소개 게시판 아닌데 출근길 이렇게 올리시면 안 돼요. 아, 쪼꼬매 뭐야. 인형 같네. 사람 같냐? 아, 토끼인가 봐요. 귀엽다. 야, 근데 비행기에 동물 태울 정도면 이제 동물 진짜 많이 사랑하나 보다. 얘도 비행기 탔네. 야, 고해 동물 치고 여기 이 풍경 볼일 많지 않을 텐데, 동물이. 여기 풍경 볼일 많지 않은데. 바라는 평생 집에만 살아가지고 애가 겁쟁이라 나가면 안 돼. 맞네, 엄청 맞네. 망령님 49개월째 트위치 구독 감사합니다. 산책도 안 가나요? 네, 고양이 산책하면 안 돼요. 물론 해도 되는 종이 있지만 발언하면 안 됩니다. 동물병원도 가죠. 가끔 갑니다. 1년에 한번 정도 검사 받으러 가요. 이건 또 뭐야? 출근 못해서 징역 가게 생긴 공익요원. 왜 출근을 안 했어? 알바 전전하다가 공익근무하게 됐고 우울증, 무기력증으로 무단결근하게 됨. 요즘 우울증인 사람 왜 이렇게 많을까? 어머니는 지체장애 2급에다가 아버지는 정신질환. 아, 세상에. 건강한 가정이 아니구나. 전화요금도 못 내서 정지됐다. 이런 애 데려간 게 맞냐? 씨발. 재판 결과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개월. 양형 이유로 참작하지 않았다. 진짜 존같다. 와. 쟤보다 건강한 여자애들 세고 셀 텐데. 병신 같다, 저런 거 보면. 아, 요거 뭔지 아는데 좀 길어가지고 스킵할게요. 유명한 광고, 일본 광고잖아. 이거죠? 붕어빵 논란을 끝마칠 요리. 찍어 먹는 붕어, 빙어빵은 또 뭐야? 더 이상 뭐 먹을지 싸우지 마세요. 그냥 다 밭으로 먹으면 싸울 일 없잖아! 하, 괜찮을까? 이게 맛이? 어떨라나? 찍어 먹는다라?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맛이 괜찮을지? 손 모양 뭐야? 어! 안 먹어. 아이, 붕어빵이지. 어! 누가 빙어빵을 이렇게 먹어? 난 살면서 빙어빵을 이 손가락으로 먹은 적이 없는데. 빙어빵 먹어본 적 없음. 난 살면서 이런 손가락 자세로 빙어빵을 살면서 먹은 적이 단한 번도 없어. 아우, 이런 걸좀 올리지 마라. 더럽다. 내가 아까 더럽다고 말했는데 더러운 걸또 올렸네. 체감상 천만 영화. 560만. 제 생각에 아마 타짜 원보다 타짜 2가 관객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타짜 1이 너무 유명해졌기 때문에 타짜 2를 이제 보러 가실 수도 있어. 이게 1000만이 넘은 줄 알았는데 안 넘었다. 560만이다.
범죄와의 전쟁. 이것도 안 넘었어? 470만이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낫네? 신세계. 이것도 460만. 다 400만대네. 말죽거리자 녹사. 이거는 근데, 말죽거리자 녹사는 1000만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사실 영화관에서 유명한 영화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OCN에서 엄청 틀어줬어, 맨날. OCN이랑 CGV 채널에서 진짜 맨날 틀어줬어. 310만. 해바라기 150만밖에 안 되네. 되게 낮네. 저도 해바라기 봤는데 막 그렇게 막 이거 되게 명작으로 취급받는데 난 이건 난 재미있는지 잘 모르겠더라. 뭐가 재미있는지 잘 모르겠더라. 명장면이 가장 긴 영화. 영화를 안 본 사람도 병진영은 감사를 잘 표하는 좋은 영화 사람인 걸 아는 영화. 아, 이것도 OCN에서 많이 나왔어요? 내가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던데. 아, 개봉 일주일 만에 고화질 캠버전 영상이 나돌아서 가장 망한 영화. 오, 쉣. 허허, 그런 슬픈 사연이. 저 당시엔 저런 거 많았지. 요즘도 누노TV. 이제 누노TV 없어졌나? 모르겠다. 요즘 뉴스에 안 봐서 모르겠다. 알고 보니까 또 누노TV 같은 것도 볼 사람들 다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생각에. 아직 있어요. 그쵸. 다 볼 사람들 또 볼 것 같아요. 그냥 뉴스에서 언급 안 하면은 또 이제 그 사람들 오히려 좋아요로 보고 있을 것 같아. 이게 뭐죠? 장항준이 말하는 부모님 길들이기. 근데 나는 지금 보고 있는 OTT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무슨 네이버 멤버십이랑 그 뭐냐 네이버 멤버십으로 그 뭐지? 시리즈 온 영화 OTT 쿠팡으로 쿠팡 플레이 OTT 또 넷플릭스 보고 있고 또 왓챠 보고 있고 웨이브 보고 있어. 그 보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무슨 OTT만 다섯 개야. 하루 영화 다섯 개도 안 보는데. 뭐 누노TV 딴 거 볼 이유가 없어. 맞아요. 누노TV는 뉴스가 더 알려줬어요. 홍보해준 거야. 홍보.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하고. 티빙은 안 봐요. 티빙은 뭐인지 모르겠네. 이게 뭘까요? 장항준이 말하는 부모님 길들이기. 가부장적인 아버지였나 보네. 식구들이 아버지한테 함부로 얘기 못해. 부모를 길을 잘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버르장머리 없게 말이야. 야, 부모를 훈육하네요. 용돈은 비정기적으로. 나도 비정기적으로 드리는데. 저도 어머니한테 용돈 맨 처음에 자동이체를 할까 생각했는데 자동이체를 하면 뭔가 별로 안 고마울 것 같은 거야. 자동이체 그냥 따박따박 들어오면 약간 당연한 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 자동이체가 좀 하기 싫은데? 해서 자동이체를 안 해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보내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에 한 번 정도? 저희 어머니 한 달에 30드리는데 반응이 이제 없음. 그니까 그게 정해지면은 반응이 없을 것 같아. 그게 나 생각해도 안 들어오면 아쉬운 이제. 어? 왜 안 들어오지? 이렇게 되는. 그럼 안 될 것 같아. 그냥 약간 예상 못할 때 딱딱 들어야지. 그래야지 기쁘지.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딱 들어오면 이제 기쁜데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들어와 봐. 서운하지 이제 그러면. 한 번씩 끊죠? 한 번씩 두 달로 이제 한번 기강 잡을 때 있어요. 한 두 달 동안 안 보낼 때 있어요. 기강하면 딱 잡는 거지 그럼. 우리 부모님이 우리 키울 때 돈 쓰는 거 다들 안 고마워 했잖아요. 아닌데? 고마웠는데? 아마도?
아무튼 하려던 말 계속.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연세가 드시면 짜증이 많아지잖아. 몸살에 걸리면 짜증나잖아. 300일 정도가 아픈 거야, 1년 중에. 그런 부모님께 잘해야 돼요. 그치만 용돈은 비정기적으로. 무슨 소리야. 그래, 정기적으로 받는 것에 익숙해진다니까. 이게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 이게. 가끔 지나가다가 내가 기분 좋은 날 있잖아. 지갑 꺼내는 시늉 한번 하면은 왜 용돈 쾌척. 그래, 이게 당연한 게 아니어야 된다고. 아, 개웃기네. 나는 집에 갈때꼭 분장을 치워. 초췌한 모습을 보여야 돼. 힘들구나. 이 돈으로 우리 용돈 주고 이 돈으로 우리 뭘 사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 돼. 아, 너무 멀쩡하게 살면은, 그치? 어? 막 슈퍼카 타고 앉아가지고, 막, 어? 옷 명품으로 휘어 감고 왔는데, 용돈 10만원 딱 들어봐. 그럼, 어? 아니, 저 새끼는, 지는 지금, 어? 몇 억짜리 차 타고 다니면서, 10만원 용돈 이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아들이 힘들어 죽을라 그러는데, 10만원 탁 줘봐.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하는데 10만원이나 주네. 아이고, 고마워라. 아, 근데 맞는 말이야, 근데. 이게 웃기긴 한데, 아,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에요, 진짜. 이게 너무 당연한 게 되면 안 돼요, 이게. 당연한 게 되는 순간 안 주면 서운하거든. 그러면 안 돼. 이거 볼까요? 다이소, 논란의 제품. 이게 왜? 이거 뭐 샤워볼 이런 거 아니야? 어? 어, 잠깐만. 이걸 뒤집으니까 튼튼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별로였더라고 할 뻔. 야, 평소에는 이 모양으로 있는 거네. 이 모양으로 그냥 대놓고 걸어두고 있는 거네. 야, 이거 뭐라 검색해야 돼? 다이소 실리콘 라만가? 아, 이거 뭐라 검색해야 돼, 이거? 실리콘 샤워볼. 아, 씨, 안 나오는데. 안 나와, 이거. 아, 동네 다이소 하면 또 들어가, 또 돌아다녀야 되나? 라마 요요? 이게 왜 요요야? 요요는 아닌 것 같은데? 딴것 같은데, 이거는? 뭐야, 이거 벨코즈야, 이거? 아, 롤 꿀벌 신스킨. 이거 벨코즈였어? 뭔가 했네. 귀엽네. 불츠인가요? 블리츠 꿀랭크. 이름 귀엽네. 불츠도 스킨 진짜 많다. 베이가인가 보네, 이거는. 귀엽네. 확실히 꿀벌 스킨은 다 귀여워. 라마 요요 검색하니까 나와요? 아, 그래? 일본, 아, 일본 다이소야? 아, 아까 누구, 아까 오사카 간다. 아까 누구 이번에 오사카 간다며? 아니, 요즘 샤워하는데 거품이 잘안 나가지고 그러는 거지. 뭐, 왜요? 나도 샤워 좀 하자. 역시 성진국. 공구해요. 샤워볼 공구합니다. 샤워 좀 하려고, 샤워 좀. 다이소 온라인 주문하려 검색 중이었는데 일본이었냐고. 칙쇼. 아씨.
뭐죠? 서면에서 클템 만났는데 LNG 다운, LPL 다운, 딩동 비상거리시면서 돌아다니시더라. 좀 무서워서 사진만 찍고 집에 옴. 이미 머릿속에서 지금 결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서는 이미 지금 결승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T1 대 지금 딩동. 유튜브야 출근하다가 클템님 범. 1호선에서 안 보였는데. 너 나와! 나와! 징동 다운! LPL 비상! 이러더라. 씨발, 진짜. 여왕 같다, 또 만났다. 의자에서도 징동 다운! 연습하고 있더라. 진짜 구라치. 진짜 별. 화장실에서 클템님 만났다. 으아, 비상, 비상, 다운, 싸라, 다운, 애송이, 다운, 싸라. 멋쩍게 나오죠, 손 씻고 나가심. 아. 어제 뮤직뱅크에서 클템님 봄. 링징동, 링징동. 너무 아름다운, 다운, 다운, 뷰. 뇌절, 진짜. 아. 병원에서 클템님 봄. 지금까지의 클템님으로는 확실히 병원에서 보는 게 맞아. 이게 제일 정상적인 장소야. 지금까지 저게 다 진실이라면 여기서 보는 게 맞아. 병원에서 봤는데 의사 선생 나와! 거리시더니 감기 다운, 비염 다운. 아직 안 끝나? 미친. 등산하는 길에 클템님 만났는데 곰한테 죽여 이 개새끼. 강적을 상대로 무릎을 꿇지 않는 클템님에게 감동받았다. 멋있다. 난 지금 궁금해지는 게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게? 진짜라고? 구라라고? 이거 뭐 지금 AI 만드는 작업인가? TTS 만드는 작업인 거야? 클템 TTS 만들고 있는 거야? 이제 해설도 TTS로 할 건가 본데? 학습시키려고 지금. 씨. 아니, 이게 나 지금 궁금한 게, 가장 궁금한 게. 이게 진짜였을까? 이 서면 술집에서 만났는데 이러면서 돌아다녔다는 이첫 번째 썰이 이게 이거부터가 진짜였을까? 여기부터 구라했던 걸까? 진짜였을까? 야, 이것도 드립이었을까요? 아, 존나 웃기네. 본인 피셜 아니래요. 아, 술 먹었으니까 모르지. 기억 안날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뭘까요? 눈치 없이 선 넘는 새끼들이 있어요. 뭐 서로 뭐 패드립 치는 거야? 재미없어서 내는 거 사실. 이게 뭘까요? 뽀구미님 아니신가? 저는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인터넷 방송. 남자애들 돈. 그니까 이쁘니까 솔직히 이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남자애들이 정신 못 차리고 헬렐레 하고 돈 쏘는 거지. 솔직히 이 정도면 이쁘잖아. 이쁘잖아. 이쁘다고 해줘. 이쁘잖아. 여긴 남잔데 남자한테 돈 뜯던데. 오. 세상에서 제일 이쁜 미쉐린. 그 칭찬이야?
아니. 지스타 가면 뭘 해야 될까요? 너도 지스타 안 가서 모르겠는데. 혹시 가보신 분들 추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저희 썸네일러 분 여기 코스프레 하신다던데.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가서 코스프레 하신다던데. 지스타 가서. 야, 본격적이시네요. 그랬어요.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간대요. 아, 깜짝 놀랐어. 여자친구분이 가자고 했대요. 야, 난 지스타 한 번도 안 가봐서. 어, 아 그러니까 내일 빼빼로데이네? 아, 내일 빼빼로데이야 벌써? 그래서 본 적이 있어요 이거. 이게 뭘까요? 중국 버튜버 시장 망했다. 중국이 버튜버 시장이 있어 애초에? 중국 안에만 있나? 어? 이게 뭐야? 신원을 공표할 것을 임무야 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실명 및 성별 포기 표기 의무화. 야, 성별 표기 때문에 확 갈리는 사람 있겠는데? 당연히 여자라고 달릴 줄 알았는데 헉 하고. 적어도 중국 현지인 토종 버튜버들은 날 어이구야. 이제 중국어를 하고 이상할 정도로 중국 특정 지역에 대해 잘 알지만 아무튼 중국인이 아닌 버튜버가 출몰할 예정. 중국말밖에 못하는데 또 심지어. 법망 회피 달인들과 공안 당국의 암투가 쉴 새 없이 펼쳐질 예정. 야, 그렇구나. 중국에서 저런 게 있구나. 하긴 뭐 다 있겠지. 야, 근데 이걸 왜 하라는 거야?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정보가 돼버리네. 아니 뭐 지들 공안들만 보는 뭐 그런 거면 내가 그나마 이야기했는데 왜 누구나 보라 그래? 야, 대박이네. 똘킹도 여자 아니야? 아니에요. 별꼴이야 정말. 다음 글 볼까요? 스콜 트레일러 공개돼서 공유드려요. 이거 좀 있으면 나오던데. 일주일 남았던데 일주일. 뭐가 또 바뀌었나? 이번에 유료 DLC 나온다고 하던데. 여기는 내가 아는 스컬인데 여기까지는. 어? 뭐야 토르다! 망치 들고 있어. 이건 누구지? 모션이 좀 다른데 내가 아는 애랑. 어 이건 뭐야? 관우! 요! 이것도 토르 같은데? 뭐야 왕! 또 토르? 판테온인데? 지금 뭐지? 뭔가 다섯 개 뭔가 좀 신화에 나오는 애들. 어? 방금 방 바뀌지 않았나? 아 해골 두 개라서 그런가 보다. 쟤 또 누구야? 어? 왕자가 묶여있네? 방금 보니까? 왕자 이렇게 묶여있고 묶여있고 왕이 이렇게 있네? 허허 이것도 뭔지 모르겠는데 보여주네. 재밌겠는디? 이번 패치가 스토리가 마무리된다고 해서 더 기대중이다. 스토리 남은게 뭐가 있나? 저 마왕에 관련된 얘긴가? 주인공은 사실 이제 뭐 별거 없잖아. 이제 스토리라 풀 게 없잖아. 직업 자랑은 제가 다음에 볼게요. 한 번에. 보는 날 한 번에.
이게 뭘까요? 중국인 룸메이트 후기. 이번 학기 때 외국어 좀 배우려고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무시한 채 중국인 룸메를 신청했었습니다.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중국인을 좋아했고 비하 단어를 싫어했고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학우들은 없었으면 해서 이렇게 후기를 남기니 저와 같은 실수는 재발하지 마시길. 물론 모든 중국인이 이렇진 않겠지만 최악 최악이래요. 1. 음식 먹고 안 치움. 입맛은 맨날 라면 먹는데 설거지도 안 하고 먹고 바로 잠. 방에 들어오면 냄새 개오짐. 겨울에 히터 바람이랑 섞여서 레알 토할 뻔. 창문 열면은 춥다고 바로 다듬. 팝팝으로 매번 얘기해야 되고 볶음밥 먹는 날엔 감사합니다. 기름 냄새밖에 안 나서. 아, 말도 안 돼. 변기물을 안 내린대. 말도 안 돼. 와, 똥 싸면서 소리 존나 크게 지름. 환풍기도 안 틀고 문 열고 나옴. 냄새 존나 심함. 시끄러움, 시끄러움 정도가 아님. 이건 혼잣말 개 지린다. 맨날 티엔나 띠엔나 이러고 소리 지르고 하. 와, 친구들 방에 데려온다고? 뒤질래 진짜? 맨날 스피커로 대화하고. 욕안 할라 그래. 이거는 이해 안 가는데. 이 새끼도 한국말 안녕하세요밖에 못하더니 늘었나 알아들은 것 같더라고. 아, 본인이 그 욕하는 그냥 대놓고 욕했나 보네. 그때부터 걔가 샹 마더라면서 나한테 은근슬쩍 욕을 함. 허허. 개더러움. 아유, 뭐좀 많네 그저것. 어? 생리대 다 잠깐만. 여둘다 여자야? 둘다 여자야? 생리대 기어에 나와. 아, 세상에. 그니까 여자. 어우, 끔찍하네. 아, 여저께 공지 썼던 거구네. 끔찍하네요, 저 중국인이랑 룸메이트는. 아, 왜 이렇게 중국, 너 아까 걔냐? 아니네, 다른 사람이네. 너 뭐야, 오늘. 또 중국인인 것 같은데. 한쪽 자동문이 망가져서 아래 사진처럼 바리케이트로 쳐놨는데, 아, 본인 캐나다에서 이런데요. 바리케이트 쳐놨는데 고장이라고 써놨는데 바리케이트 치우고 그냥 우당탕탕 밀어서 그냥 들어옴. 씨발 뭐. 아니 같은 사람이 맞나? 존나 뭐지? 아, 진짜 너무 신기하다. 우리 가게 55분에 문 닫는데 53분에 중국인 손님 들어옴. 2분 뒤에 문 닫는다고 안내했더니 오키 금방 장 보고 나간다고 하고 10분 동안 존나 느긋하게 장 보고 아래 사진 저지랄로 개 이러고 계산하고 나갔어? 진짜 씨야 모가지 왜안 따냐? 와. 3. 중국어가 만국 공통 언어인 줄 아는 중국인 엄청 많음. 이건 특히 좀 나이 좀 있는 중국인들 10명 중 3, 4명꼴로 발견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손짓 발짓 하는데 얘는 그냥 시종일관 중국어로 말함. 못 알아듣는다고 24만 번 말해도 그냥 중국말로 하면서 언성높임.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도 이런 아줌마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외국에 나가가지고 얼마예요? 이러더니 얼마냐고? 얼마? 얼마야 이거? 이러고 있어. 아니 그 천천히 말하면 알아듣냐고. 한국말로 백날 얼마야 얼마야 하면 알아듣겠냐고.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 이게 또 뭘까요? 준나 부자여도 도둑질 한다고? 아휴. 지바겐 타고 가는데 뭐 과일이 뭐 약간 바꿔치기를 했나 봐. 세상에 고생 많네요. 왜 그럴까? 중국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왜지? 도대체 왜지?
왜 항상 중국인에만 그러지? 너무 신기해. 약간 거의 모든 나라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 사람 꼽으라면 항상 중국이 꼽히잖아. 그렇게 배우니까 그런 것 같다고? 도덕성 교육 안 하는 걸로 한다. 착한 중국인은 천안문 때다 죽음. 좀 대박이긴 해. 이게 뭘까요? 야동 보면 공격성 8배 증가? 이거 옛날에 유명했던 짤 아니냐, 이거? 맞네, 위기탈출 넘버원이네. 야한 동영상을 보면 땡땡땡이 될수 있다? 오타쿠가 될수 있다? 변태가 될수 있다? 우리 상혁이 지연이 핸드폰 좀, 이제 다 컸지, 너네? 핸드폰 좀 줘봐, 가져와봐. 준이야, 핸드폰 좀 가져와봐. 이게 뭐야? VPN? 이게 뭐야? 어디다 쓰는 어플이야? 다본것 같은데? 오늘 광고 금방 봤네요. 끝! 광고 빠르게 순식간에 봤네요. 오늘도 재밌게 봤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글 다들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게임 한번 해볼까요? 오늘 게임이 좀 되게 신기한 거 가졌는데 좀 약간 되게 기괴해. 기괴한 게임 가져왔어요. 오늘 되게 일단 평이 좀 괜찮은데 그거 공포는 아니야. 근데 이런 게임이에요. 뭔가 되게 기괴해. 근데 퍼즐 게임이래. 뭔가 좀 묘해요, 게임이. 보면은 라이프 갤러리라는 게임인데 뭔가 분위기가 좀 되게 묘해. 공포는 없어 태그에. 근데 희한하게 그래서 오늘 요거 라이프 갤러리라는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거 매니아 분들도 이런 거 좋아 죽잖아. 이런 기괴한 거. 킹님 이 게임 해보셨죠? 아 그럼요. 1분 해봤어요. 전 1분 만에 다 깼어요. 사실 하기 때. 이 플레이 타임 1분 때한번다 깨버리고 지금 또 하는 거예요. 전 게임을 잘하거든요. 자 그럼 해볼까요? 자 라이프 갤러리 일단 한글화 잘돼 있고요. 이게 게임 시작인가 보다. 한번 가보자. 퍼즐인데 퍼즐 게임이니까 스포 하시거나 막 정답 알려주시면 안 돼요. 뭐야 얘? 외눈박이야. 근데 얘만 사진 따로 찍었어. 뒤에 서 있었어. 왜 울어? 오, 뭐야?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좀 외면받았다 이런 건가? 야, 근데 저 밧줄에서 눈물 모양을 생각해낸 것도 좀 신박하다. 창의적이야. 무늬가 이렇게 보이는데 약간 뭐지? 어? 뭐야? 응? 본인이 매달린 게 아닌 건가? 줄을 땡기니까 저 시차가 올라가잖아. 사장으로 구성돼 있나 봐요. 진짜 묘하다.
진짜 묘하다 게임. 챕터 1 기원. 잠깐만요. 바라가지고 자꾸 온다. 아이고야. 방 좀 하고 보자 말아야. 아. 오. 여기서 외눈박이가 지금 처음으로 생긴 그 시점인 건가? 허허. 쌍둥이였어 얘네? 뭔 꽃이 개 크네. 이거 꽃이 아니야. 아, 나 정말. 어째 저기서 그런 생각을 하니 너는? 이제 나온 거야? 퍼즐은 사실 별로 없다. 분리. 나왔는데도 붙어 있는 상태로 나온 거야? 어떻게 떨어뜨리지? 분리 어떻게 하는 거야? 저기서 뒤로 갈까? 뒤로 가면 이렇게 되네? 분리! 뭘까? 드래그가 안 되는데? 클릭도 안 되고? 뭘까? 이상하다? 키보드인가? 아니야. 어? 아, 키보드였나 보다. 스페이스바 누르니까 된다. 왜 8단 없네? 아, 얘는 눈은 멀쩡한데 팔이 하나 없고, 얘는 이제 몸은 멀쩡한데 눈이 하나야. 엄청 기괴한데요, 게임? 동등한 무게? 일단은 둘이 대보면은 얘가 좀 더 무겁네, 이 친구가. 엄마랑 아빠는 똑같아. 그럼 이렇게 하면은, 아, 이렇게 해야 똑같다 이거야? 이쪽에 셋이 다 가야지 똑같네? 얘는 혼자 있고. 허허. 우량아란 뜻이 아니야. 그 뜻이 아니잖아. 뭐지? 순서가 있는 것 같은데? 오. 뭔 상관이지 이게? 엄마는 동생을 볼 돌보느라 바빠요. 내일 다시 놀아요. 뭐 쓰시. 나방이랑 놀았다는 건가? 여기랑 똑같이 맞추면 되는 거 아닐까? 어? 아! 잠깐만. 이게 지금 한 번에 여러 개 바뀐 애들이 있어. 얘를 먼저 맞춰야 돼. 이렇게. 어허. 검정, 흰색. 내가 엄마에게 선물을 줬어. 엄마가 선물을 또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 만든 건가?
뭐지? 어? 팔이 없어요. 오씨. 오늘은 가족 초상화를 그렸어. 가족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애가 좀 더 약하니까 아까 그 전에 저울 쟀을 때 저울 올렸을 때 제가 좀 더 가벼웠잖아. 팔 없는 애가. 그래서 부모가 이제 쟤한테만 관심을 줬다 이런 건가? 좀 더 약한 애니까 이제 걔한테 좀 더 관심을 많이 줬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어? 뭐야 왜 이래? 어 뭐야? 오씨. 붉은 방이야. 모두 붉게 물들였어. 어허. 뭐 선을 잇는 느낌인데요, 뭔가. 어떻게 이었는 거지? 이렇게 있는 걸까? 어, 잘 모르겠는데. 힌트 없냐? 힌트 없어? 뭐지? 어떻게 일하는 거지? 응, 벌써. 아, 유튜브 끊겼다, 지금 유튜브 방송. 아, 저 맨날 저래. 힌트? 아직 기다려봐요. 아직 기다려봐. 유튜브 라이브는 왜 끊기는지 모르겠어요. 저거는 좀 내가 이것저것 설정 다 해봤는데 모르겠어. 아 이거 그렇게 하는 거야? 아 힌트 안 줘도 돼요. 힌트 안 줘도 돼. 아 이거. 아. 아. 이건가?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아! 헐. 그러니까 얘네 셋은 이 원 안에 들어와 있고 이렇게 얘만 혼자 여기 있었어. 오, 박살도다. 오 씨. 빛과 어둠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하지만 너와 난 어떻지? 그니까 계속 이걸 표현하네. 가족들이랑 자기랑 단절돼 있다는 거를. 분리돼 있고. 아, 또 뭐야. 아, 기분 나쁜 것도 봤다. 으아, 맛있겠다. 어? 뭘까? 응? 일단 다 해보자. 여기서 더 넣을 수 있나? 그건 안 되는데. 어? 뭐지? 뭘까? 한 번에 여러 마리가, 아, 들어갈 수 있구나. 아, 두 마리씩 들어갈 수 있네. 더는 안 들은 것 같고. 얘네를 비비면은 여기가 아까 빨간색 아니었나 여기가? 그치? 아까 여기 분명 여기 빨간색이었던 것 같은데? 아 맞네. 여기 있는 색으로 만들어서 주는 거였어. 어? 뭐야? 아이. 뭔가 담배를 많이 피운다 이런 걸 표현하고 싶은 건가?
초록은 안 썼네 그러네. 어머니의 습관이라는데. 어? 이거 순서가 있나 보다. 아닌데? 어? 뭐지? 나 지금 눈 따라가는 건가 했는데. 아, 보는 걸 누르는 거구나. 눈을 피해서 누르는 게 아니라 얘가 쳐다보는 걸 누르는 거였어. 어우 씨. 난 눈을 피해서 누르는 건가 했다. 엄마의 시선을 따라가서 자세히 봐. 엄마도 결국 만족할 거야. 이게 다 뭘 표현하는 걸까 이건? 형제의 보물 상자. 어, 약간 간질간질하니까 좀 좋아하는데? 어, 다시 잠겼다. 어, 아니다. 간질. 귀 말고는 만져지는 데가 없네? 어, 눈 움직인 게 좀 바뀐 것 같은데? 어, 뭔가 달라졌어. 어, 잠깐만. 이제 보니까. 어? 맞네! 여기! 이게 좀 바뀌어요, 만질 때마다. 한쪽 만질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 그 만지는.. 계속 만져보자. 아까랑.. 지금 이거 왼쪽 아니면 오른쪽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이런 건가? 그 지금 보면 약간 계속 두 개거든 사실. 어, 채팅창 훈수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눌러 볼까? 아, 또 말해버렸잖아. 또 알아버렸잖아. 말하지 말라 했잖아 내가. 다음부터 밴입니다. 다음부터 경고도 없어요. 그냥 사라져도 내 채팅창에서 그냥 사라질 거야. 더 많이 보는 쪽을 누르는 거였어. 더 눈알이 더 많이 쳐다보는 쪽을 누르는 거였어. 동생한테 이렇게 장난감이 많은지 몰랐어? 오, 동생만 많은 거야? 낡은 이야기책. 이거? 뭔 책이지? 뭐야, 뭘 뜻하는 거야? 오, 이게 뭐야? 이거 본인인 것 같은데? 팔다리가 다 달려있는 거 보니까. 뭐야? 응? 어허, 자기 탓을 하네 갑자기. 여러분의 추측성 한마디는 나중에 나비 효과를 타고 훈수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삐져도 책임 안 지. 이건가? 저거 같은데? 똘킹님 저거 같아요 이러고 있어. 이렇게 푸는 것 같아요. 다 그랬던 분들 지금 다 제 방송에 안 계십니다. 단 한 분도 단 한 분도 남을 수가 없어요. 뭐지? 합치는 것 같은데 망원경 이거를? 뭐야? 만져지는 거 더 없나? 여기다 끼우는 게 아니야? 어?
망원경 크고 굵다 오우와. 오우야. 잘 맞추면 뭔가 그림이 하나 완성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있어? 와 잠깐만 이게 뭐가 완성이 되는 걸까 이게? 약간 물고기들 같은데? 됐다. 어? 어? 오늘 동생이 엄마 아빠와 함께 나갔다. 그냥 나 빼고 다 나갔네? 어이구. 끝이야? 뭐야? 뭔 내용이야? 더 이어지는 건가? 불고기. 이장. 다른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 이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어지는 것 같은데 왠지 생선인 거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봤을 때 정상일 겁니다. 이해가 안 가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일부러. 어? 아 이건 이제 동생 입장이네? 동생 팔 달아주러 나간 거였네 같이 나간 게. 뭐지? 아 이 순서대로 따라가는 건가? 이렇게? 피가 찼어. 오호. 부모님이 선물해 주셨다. 나는 너무 행복했지만 부모님은 울면서 미안하다 하셨다. 왜 미안하지? 그냥 팔을 없이 낳게 해서 미안하다 이건가? 어, 이 장은 동생 시점인 것 같아. 이게 펭귄이야? 개 못생겼는데? 뭐야 너? 뭔데? 어? 쓱? 뭐지? 오! 어? 어? 두 개 됐다 갑자기 여기가. 다시 한 개 됐고 오른쪽? 오른쪽? 왼쪽? 다시 오른쪽? 다시 오른쪽. 오오 웬 오 웬 웬 아니 오 아우 쉣 뭐야 방금 근데 응? 어? 민간요법 믿거나 말거나 마음대로지만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뭐냐 너? 고구마가 있냐 왜? 고구마가 TV 보고 있는데 뭐지? 요리. 아 뭐야 뭐 요리하는 거야. 쓱 싹 쓱. 아 맛있겠다. 어 소리 봐. 엄마는 무슨 생각일까? 내가 이상한 걸 먹으면 내 손이 자라날까? 에 팔을 자라게 하려고 뭔가 팔 안 붙이고 다니네? 민간요법을 한다 이런 거 같은데 아까 전에 이런 것처럼. 이건 뭘까? 알이 깨지니까 얘네 둘이 나왔어. 둘이 태어난 순간을 말하는 거겠지 아마? 그쵸? 다음 여인가 바로? 형이 나보다 크게 태어났어. 그래서 어 그래 부모님이 얘한테만 사랑을 줬다.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 어? 뭐지? 지금 형 때문에 살이 저 팔이 없다고 생각한 건가? 아니면 그 나도 지금 그 생각했는데 형을 제물로 바치고 뭐 팔을 얻는다 이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은 형 때문에 팔이 9시 태어났다 이거 말하는 거고 싶은 건지. 어 맞나봐 제물이 맞나봐. 제물이 맞나봐. 뭔가 사이비에 빠진 거 아니야? 등가 교환이다 연금술. 허거 팔다 잘 얻었어요. 이제 행복한 우리 가족이 됐어. 어허. 이게 물고기인가봐. 물고기를 무서워한 이유가 그 사이비 교단 사람이 물고기 형태처럼 보였던 거야. 이 모습이 맞네. 생선 대가리 교단과의 첫 만남. 와 이 종교 얘기가 섞였구나. 뭐지? 아 대칭해서 만들라 이거 같은데? 이거는 뭐 쉽네요. 어 이거 좀 많은데? 아 야 이쪽이구나. 응? 뭐 틀렸나? 아 여기가 틀렸다. 더 있어? 여기도 틀렸다. 아니 여긴 맞았.. 아니네. 여기가 틀렸네. 다 틀렸는데 그냥? 다 틀렸네 그냥? 생선대가리 교단. 이상한 믿음을 가진 생선대가리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얘 눈에는 지금 생선대가리처럼 보이는데 사실 얘는 다 사람인 거잖아 지금. 비밀. 그래서 아까 전에 걔가 자꾸 생선을 무서워했던 거구나. 이게 또 교단에서 뭔가 좀 줬나봐요. 아, 이 두 개밖에 안 돌아간다 이거야? 어. 그럼 일단 밖에서 얘 이거를 먼저 맞춰야겠는데? 얘네가 이어지게끔 이렇게? 그 다음에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 뭐야? 뭐지? 그니까 지금 얘를 오른쪽을 희생시키면 왼쪽에 팔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거 같은데? 악마한테 희생시키면 팔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 같아요. 귀여워. 야 이거 카카오 프렌즈 대악마로 꺼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귀여움인데 춘식이 긴장해야겠다. 치즈 먹고 물 마시고 밥 먹고 아이고 배불러. 또 먹고 물 한 잔 마시고 또 먹고 이거 아닌가 봐? 뭐야? 다시 해야 돼? 아니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뭐지? 밥 먹어. 가운데 이걸 다 먹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뭔가. 얘가 좀 싫어할 때쯤에 치즈 한 입 먹어. 아! 또 싫어하면 치즈 한 입 먹어. 잘 안 되면 물 한 입 먹어 마셔. 물 한 번 더 마셔. 됐어. 한 번 더 마셔. 다 먹어 어떻게든 먹어. 어. 의식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려면 해바라기 씨를 구해라. 오.
이것도 뭔가 힌트 같은데? 좌표를 알려줬어요. 뭔가 공중에 떠다니는 아 뭐 유리 프리즘 이런 거 같은데 지금 약간 햇빛 이제 이 유리를 투과시켜서 이렇게 이제 빈 모양이 나오게끔 만드는 거 같아. 근데 아 총 4개가 있고 눈 모양은 가운데인 거 같아. 여기가 가운데 아닐까? 그리고 네모가 3사례. 이거 그거 아니야? 옛날에 그 우리 그 학 그 뭐라 그러죠 이거? 학창시절 수학시간에 배우던 거? 십자가 이거 뭐라 그러죠? 함수 위치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지 그걸? 좌표 좌표 맞아. B가 6.0 근데 B가 없는데 요 모래시계 마이너스 5,3 여긴가? X가 5, 마이너스 5 여긴가 봐. 세모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안 보이는데? 어? 뭐야 이거 어 이것도 있었어.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얘가 틀렸나? 여기 뒤에인데 안 보여. 아 여기 있었네. 해바라기 씨를 지금 얻으려는 것 같은데 꽃잎도 구해야 돼? 원숭이인데 아까 전에 그 책에 뇌 그림 있던데? 어... 오, 염색 들어가실게요. 뭐지 이거 뿌릴 때마다 뭐가 이제 새로운 게 나오나 보네. 지금 약을 이것저것 다 뿌려보는데, 어? 발모제다. 뭔가 손잡이 같은 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걸로 끌어당길 수 있는? 저 고리에 딱 걸릴 법한 이건 아닌가? 어. 안 잡아주네. 누구야 도대체 어떤 놈이야? 어우. 어유. 호호호호. 다 아닌데 이러면은? 아이 마지막! 와 진짜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거? 이거 버그 아니에요? 19개 중에 마지막 하나가 아 이거 거, 아 이거 그거야 이거 주작이야. 이거 몰라도 이 순서로 나왔을 거야. 그러지 않고 난 안 믿어 이거. 무조건 으아! 이것도 이제 재료인가 봐. 돼지 내장? 이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 건데? 간 많이 주세요. 어, 트하! 여러분, 몸이네요. 삐입! 어! 으아악! 바로 막창 지글지글지글 구워가지고, 대창순, 응? 구워서. 웃고 있어. 어허. 생선 눈알? 다 우리나라에서 먹는 건데. 참치 눈알주. 뭐 순대. 곱창 다 먹는 건데. 오. 같은 색깔 찾는 건가 보다. 여기였구나. 한 번에 찾아야 되나 봐요. 오케이! 운 좋았다. 오! 코
코치닐은 뭐야? 이것도 재료인가? 뭐지 뭐야? 왜 귀에 왜? 뭐지? 동생 몸에다가 지금 귀에다 뭐 넣는 건가? 한 방울도 안 놓치죠? 피지컬 질이죠. 뭐야 도대체? 이걸 하나하나 클릭해서 옮겨야 돼 설마? 어우 씨 개징그러. 코치닐 검색하니까 딸기우유 색소 나온다고? 아 이거 그거야? 그 딸기우유 아 지금 모르시나 보네? 그 딸기우유 색소가 벌레로 내는 거예요. 딸기우유 색소가 핑크색이잖아 딸기가. 이 코치닐이 그 벌레 이름인가 보다. 그 벌레를 즙을 내가지고 우유 딸기우유에 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맛있는 딸기우유 완성. 진짜로 뻥이 아니라 진짜로. 코치닐을 구해라. 나 딸기우유 되게 많이 마셨는데? 그럼 니 벌레 한 30마리 마신 거지 뭐. 뭐 별거 아니야. 방금 봤던 벌레 먹는 저거 딱 저만큼 먹었겠다 너가. 별거 아니야. 이건 뭐죠? 리허설이라는데 얘네 뭘까? 아 여기 무늬가 있긴 하다. 아 무늬가 자세히 보면 보이네 이렇게. 이 무늬를 맞추는 것 같아. 아, 나왔는데 맞았고 애초에 다 맞았다. 리허설이라는 거 보니까 이제 그 의식을 한번 준비해보는 건가? 부모님이 내 머리를 아주아주 부드럽게 쓰다듬으셨다. 이제 곧 팔이 될 거니까. 대견한 거지. 메이크업. 못하라고. 와! 어디다 이거? 목걸이야? 이건 눈인가 보다. 아 이거 딱 눈에 가리게 생겼네. 생선 눈알? 아 이게 코치닐! 코치닐 해바라기 입 원숭이네 돼지 창자. 이거 어디지? 생선 눈알. 아 여기 메이크업 끝! 와우 몰라보게 달라졌네요. 지금 이제 얘랑 사진 찍네? 뭐지? 누르면 돌아가요. 약간 겹치면 색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지? 이게 안 돌아간 상태, 이 상태에서는 지금 뭐 그림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얘가 지금 멈춰있구나 얘는. 아 얘한테 그림을 맞추는 건가 보다. 어려운데? 맞추기 너무 어려운데? 딱 맞추기가? 이게 맞나 싶다 근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원이 이쁘게 안 나오지 않아요? 이게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돌아가거나 그런 거 없지.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뭐지? 뭔가 원이 딱 이쁘게 안 나와.
눌렀을 때 기준인 건가? 이렇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얘는 뭐지? 조금씩 회전하고 있다고? 아니야, 그대로야. 이게 맞는 거겠지? 이게 맞는 것 같아. 눌렀을 때가 좀 더. 그럼 얘는 어디야? 얘는 어디야? 얘가 좀 이상한데 각도가? 아씨 모르겠는데? 힌트 좀요. 나 이거 모르겠어 여기. 누른 채로 고정이 되면 모르겠는데. 몰라요? 약간 겹치게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돌린 상태가 맞아요? 그래? 이 게임 이름이요? 라이프 갤러리입니다. 라이프 갤러리. 뭔가 되게 어려워 여기. 아닌 것 같아 뭔가 이거. 이거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최대한 이쁘게 만들었는데 여기 벼. 얘가 여기 같은데? 이게 여기 같아. 얘가 여기고. 맞나? 뭔가 원이 안 이쁜데? 아 뭔가 잘 모르겠어. 아 진짜 약간 좀 직관적이지 않은데 여기? 어 뭐지? 여기 못 풀겠지? 찌찌의 점이 수상해요. 맞아요. 아씨 뭘까? 나 왜 여기 못 풀겠냐? 뭘까? 그러게 원이 아닐 수도 있긴 하네. 근데 이게 뭘? 어 뭐야? 갑자기 들어갔어 얘가. 아 들어갔어. 뭐야 처음이야 이건 거. 뭐야 뭔 모양 만 어? 이렇게 만드는 거였어? 아 됐다 개쉬운 거였는데. 고정 하나 딱 되자마자 바로 풀었다 1초 만에. 으아! 어허 이쪽쯤인 것 같은데. 이제 의식을 하는 건가 보네. 어? 잠깐만 이게 동생이야? 아 이제 여기 동생이지? 깜짝이야. 어? 얘가 이제 형이고? 뭐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어? 나는 살아남았지만 나는 혼자야. 뭔 소리야? 왜 혼자야? 반대 아니야? 원래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었어? 부활? 아!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퍼즐류다. 큰일 났다. 이거 개빡센데 이런 거. 아 이거 그냥 돌리는 거구나. 좌우 반전시키는 거다 이거 잠깐만. 굉장히 어려운 게 나왔네요.
여긴 비어 있구나 또. 어디가 이거 이건 어디가 여기인지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 되구나.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지금. 아 나 이런 거 완전 싫어하는데. 어? 된 거 아니야? 아! 나이스. 시체를 되살린다고? 이게 사실일까? 또 뭐 준비해오는 거야? 막 눈이랑 심장 이런 거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랑 동생 살리려고 이제 형이 또 뭔 짓 하나? 아 위에 화살표 있다. 시체인가 봐요. 으아! 어허. 본인을 제물로 바쳐서 동생 팔로 만들려 했던 부모님들인데. 어허. 두 개의 심장 박지성. 아, 이 책 보고 있네. 이 교단은 무릎에 앉았어. 이제 3장이야, 이제. 뭔가 지금 피분수가. 아, 이제 이 그림 보면 뭔지 보인다, 대충 이제. 부활. 뭐 교단은 그럼 왜 거짓말을 했을까? 잘못 알려준 걸까? 아니면은 뭔가 잘 안 된 걸까? 제대로. 애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 잘았다 이건가 이제? 시간이 양분이 될 것이다. 나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것들이 결실을 맺을 것이다. 허허. 애완용 물고기? 앞에 당근 달려있는데 무슨? 응? 이게 이건 것 같은데. 다음 뭘까요? 어? 틀렸어. 주둥이가 다르게 생겼어. 일단 맨 첫 번째 거로 다 해보자. 틀렸어. 다들 이건 맞았다 방금 전에. 세 번째 건 첫 번째 게 맞아. 근데 이거 어떻게 외우지 이거를? 헐, 눈알 모양까지? 이것도 맞았다. X는 처음부터 하는 거구나. 아, X는 뒤로 돌리는 거네. 묘했네. 주둥이. 두 번째 것도 이거 냈던 것 같고. 맞죠? 여기 첫 번째 거고. 여기서 요거고. 어? 눈은 맞은 거였어? 이거는 여기 맞지. 아 눈알 틀렸네. 아 눈알이 아까 맞는 눈이었구나. 틀린 눈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여기였지. 개 헷갈려. 맞네. 그 다음에 계속 첫 번째 거 세 번 연속으로. 아 이게 눈 모양이었네. 아 여기 그림이 첫 번째 거였죠? 징그러워 씨. 나중에 이거 써먹는 거 같은데 뭔가 느낌이.
갑자기 이런 거 만드는 거 보니까 토끼뼈? 토끼 이거 아까 방금 전에 그 물고기 당근인 거 같은데? 뭐지? 클릭해도 반응이 없어. 여기서 뭔가 토끼가 나올 것 같은데? 기다리는 건가? 아닌데. 어? 뭐야? 얘만 반응이 돼. 또 순서 찾는 건가 보다. 아, 이거 완전 노가다네? 어? 어? 아, 아. 예스! 어우, 야, 너 살 잘 발라먹는다, 야. 이게 이제 부모님을 살리기 위한 그런 재료인가 봐. 치킨 먹으면 잘 먹겠다. 어, 많이 컸네요, 이제 보니까. 엄청 많이 컸네. 야, 꿀벌. 어? 뭐지? 한 마리씩 모이는데 왜 무슨 기준인 거지? 뭘 계속 모이고 있긴 하네. 근데 이거 뭔지 모르겠어. 그냥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 보이는 거 그냥 눌렀거든요? 야, 한 마리 있다. 한 마리는 또 안 오네? 최대한 많이 들어간 쪽을 누르는 거 같아. 여기? 애들이 많이 들어간 쪽을 누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눈가락 퍼. 반갑습니다, 여러분. 푸웅입니다. 갈기. 아, 어우. 아까 그 벌레랑 비슷한데? 왜 안 들어가? 어? 어? 날개수가 다르네 이제 보니까. 잠깐만, 뭐야 뭐야, 뭔 차이가 있는 거지? 그냥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뭐야 뭐가 다른 거야? 아, 이게 뭔가 혼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애가 있나봐. 그니까 보니까 날개 하나짜리는 그냥 들어가죠, 맨 앞에 누가 있든 간에. 두 개짜리는 안 돼. 아, 두 개짜리를 먼저 다 넣는 것 같은데? 한 개짜리랑 두... 아, 얘는 맨 앞에서만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럼 두 개짜리 일단 먼저 다 넣어. 아니지, 세 개짜리를 먼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 맞네. 그 다음 두 개짜리 넣고, 한 개짜리씩 넣고. 뭔가 규칙이 있어요. 아, 또 있네. 일단 세 번째를 제일 먼저 넣을 수 있으면 빨리 넣는 게 좋은 거잖아. 그리고 두 번째 다 넣으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한 개짜리 넣고. 한 개짜리는 한 마리만 있어도 돼, 사실. 먼저 들어가도 돼. 두 번째가 먼저 앞으로 가놓고, 세 번째 다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두 개짜리 다 넣고, 다시 한 개짜리. 진짜 꿀벌 귀엽다. 갈게. 벌꿀 완성! 잘 갈렸어.
약간 고사리 같은 뭐지? 약간 양치식물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뭐지 이게? 일단 개수대로 지금 늘어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근데 늘어나다가 다섯 개 일곱 개네 여기서는 갑자기? 1, 2, 3, 4, 5, 7 9 9, 9 뭐 이게 뭐지? 뭘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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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는 하나 없었어. 포자라는 거 보니까 약간 뭐 버섯 아 저 식물의 포자인가 봐요. 많이도 나오네. 정말 알록달록한 포자낭이야. 그래 뭐 재료를 뭐 모으면 좋지 뭐. 화장대 어머니 화장대 되게 특이한 거 쓰시네. 아 뭐지? 일단은 반응이 없어요 얘네가. 구슬에 이런 애들이 반응이 없어 눌러도. 뭔가 이게 비밀번호 같은데? 뭐지? 뭔가 여긴 빨강이다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인데? 왜 반응이 없을까? 눌리는 건 몇 개 없던 거잖아. 어 뭐야? 어? 아, 이 색에서 이 색이 여기 머무게 했을 때 멈추는 건가 보다. 그 이거였어. 어 신박하다. 이거 아까 봤던 건데? 아까 전에 봤던 꽃인데? 가면? 이번엔 아빠네. 벌써 알겠는데요? 여기 무늬가 보여. 여기. 순식간이죠? 간파 완료. 가 아니라 여기 점 개수가 있었어. 점 개수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야.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였어. 간파 또 완료. 그렇지. 아버지 담배 이렇게 숨겨놨어 꽁꽁. 아까 벌레로 피우던 그 담배구나. 아빠가 특별한 향신료와 파이프를 여기에 보관해서 전부 여기에 있어. 여기도 이제 리허설하네. 이제 부모님 살리는 작업 리허설 하나보다. 뭐지? 오면 잡아? 어? 아 이거 실수하면 다시 해야 되네? 뭔데? 어? 어! 아니 밑에서 오는 건 좀 반... 어 어이없네.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볼 수 있다면 엄마 아빠는 무슨 생각을 할까? 혼자 자랐으니까. 메이크업 아까 전에 했던 그거 아니야? 아 이제 엄마 아빠를 메이크업 시켜주네. 지금까지 모은 재료들로. 이게 아마 꿀벌이었던가요? 아까 포자고 요건 뭐였지?
엄마 그 가면인가 보다 아까 전에. 이건 토끼 뼈인가? 다시 심장 다시 넣어? 이런다고 살아나? 이제 내가 너를 꾸며줄 차례야. 동생은 안 살리나 근데? 동생은 뭐 의식을 안 하네. 어? 뭔가 이게 퍼즐이 맞춰지나 보다. 잘 모르겠는데. 다시 어떻게 올리는 거야? 아, 전혀 모르겠는데. 가운데 온 게, 아, 얘가 가운데네 그러면. 아, 알았다. 뭔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가운데를 계속 유지하면서 한 개씩 한 개씩 맞춰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됐다. 뭔가 가죽으로 만든 관인데? 동생인가? 오! 얘는 성공했어. 와, 게임 진짜 기괴하다. 어, 나름 멀쩡해요 근데? 엄마 아빠? 동생은 없어. 허허. 뭐지 이거는? 어? 마지막 장인 것 같은데. 잘 살렸으니까 이제 해피하게 그냥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싸지른다. 띡. 언제까지 써? 뭔데 이게? 어? 뭐지? 이거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 뭐지? 이상한데? 이게 맞다고 이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상하죠? 어? 다른 데 눌러도 다음으로 넘어가. 이제 보니까 반대편을 누르는 거였어. 아, 마주 보고 있는 애를 누르는 거였어. 이렇게. 어, 나방이다. 얘들아 일로와. 들어와. 아우, 잘 잡힌다.
어디까지 잡아야 돼? 잘 안 잡히는데? 끈끈이가 이제 좀 약간 성능이 좀 약한데? 잡히라고. 아, 지나간다 이제 애들. 잘 안 잡혀.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면 좀 잘 잡힌다. 이제 몇 마리 없는 것 같거든요, 아까보다 확실히? 많이 줄었거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마리 남았다, 이제. 잡았다. 휴! 아니, 부모님 살렸는데 왜 이러고 있냐, 얘?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다? 어? 이거 동생인 것 같죠? 동생이잖아, 눈 달린 거 보니까. 왜 이렇게 배가 빵빵해졌지? 아, 이거 뒤로 나가는 거다. 동생만 되네? 동생아, 뭘 해줘야 될까, 내가 너한테? 반응이 없는데, 눌러도? 뭐지? 오! 오, 깜짝이야! 아까 드래그 해봤는데 아까 안 됐는데? 특정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나 보다. 오, 뭐야? 어? 누나를 뺐어, 한쪽을. 뭐지? 동생 눈을 뗀다는 얘긴가? 동생 몸으로 지가 들어가려 그러나? 뭐지? 느낌인데 뭔가? 위에서 내려다본? 아, 뭔가 음식 같은 거네. 왜 또 안 먹어? 어? 파이 좀 먹을 줄 아는 놈인가? 어머니의 습관. 어? 이거 아까 봤던 그건데? 쳐다보고 있는 거 누르는 거였잖아. 아까 여기가 꽃 아니었나? 아, 맞네. 아까 여기가 꽃 스테이지였잖아. 엄마는 더 이상 자기가 모은 꽃을 돌보지 않아.
앵무족인가 그거 아닌가? 담배가 또 이상해졌어요? 일단 촉수 개수가 얘가 제일 적으니까 얘를 아니다 여기 보인다 촉수 4개짜리 4개면은 하나 세 이거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나랑 3개짜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8개 5개 3개 하면 되겠네 이제 아빠도 이제 알록달록한 담배 안 피우고 뭔가 이상한 거 피운다 이런 거 같아 근데 이게 뭘까? 하나, 둘, 셋, 7개네요? 몇 개야? 이거 6개. 6개 하나 하면 되겠다. 됐어. 아빠는 더 이상 가장 좋아하는 담배를 피지 않아. 다그 맨 처음에 나왔던 퍼즐들인데 뭔가 좀 다 다르네 묘하게 요걸 바꿔야 되나? 부모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서 지금 그러나 보다 최면? 뭔가 최면을 일으키는 그런 식물인가? 안 되나? 안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뭔가? 안 터지는 것 같아. 털러. 이걸로 담배 피우나? 향 피우는 것 같은데 이걸로? 그거 가면이다. 아빠 거랑 엄마 거를 분리하는 건가? 뭔가 여기 핑크색이 갈색인 거 보니까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거 엄마 머리카락, 아빠 머리카락인 것 같고. 이건 뭐지? 엄마가 하나 적으니까 엄마 건가 보다. 화장대에 있던 그 구슬을 맞네. 불 붙이는 거 아닌가? 뭐지? 엄마 아빠 나와서 슬릭백 주나?가 아니라 이거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장면인 것 같은데.
저게 춤이야? 헐. 허허. 끝난 것 같은데? 뭐지? 뭘까? 어? 아, 이게 밀어내지네? 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내 손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아, 못 막는 게 맞구나. 술은 안 먹어서 갑자기. 끝난 건가? 어우, 되게 묘하다, 게임 진짜. 끝났네요. 아. 끝. 이거 그냥 꺼져버리네? 도전과제도 끝. 아. 이거 뭔가 그런 해설 없냐? 이거 좀 되게. 그 스토리 대충은 알겠어요. 보니까 이제 부모, 어떤 부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쪽은 팔이 없고 없이 태어났고 한쪽은 이제 눈이 하나로 태어났는데 팔이 없는 애한테 좀 더 이제 부모가 애정을 많이 쏟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사이비에 빠져서 외눈박이를 제물로 바치고 팔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반대로 오히려 자기들을 죽이는 거였고 혼자 남은 외눈박이가 이제 부모님을 살려서 뭐 살았다.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근데 최면은 뭘까 근데? 마지막에 그 최면은 도대체 뭐였을까? 한번 검색해볼까? 나무의 기른데 있나 볼까 한번? 라이프 겟... 어 있다. 있다. 스토리가 있나? 아 없네. 아쉽게도 스토리는 없네요. 인형을 만들고 최면을 걸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거 아닐까요? 본인한테 최면을 건 걸까? 최면이? 그럴 수도 있어. 초반에 외눈박이가 책 먼저 찾는 장면 있었는데 그거 주술 먼저 찾아다가 바꿔 적은 거 아님? 헐! 아 설마. 에이 설마. 그러게. 더 진짜 완벽한 스토리인 거 궁금하긴 했다. 어쨌든 간에 어 순식간에 깼네요. 짧았다. 딴 것도 뭐 할 거 뭐 없을까? 아씨 요즘 게임들 다 특히 짧네 생각보다. 퍼즐 게임만 하면 좀 빨리 끝나는 것 같아 맨날. 너무 빨리 깨. 물론 뭐 어려운 퍼즐은 아니었는데 퍼즐 게임이. 아 그러면 그거 하면 되겠다. 방 탈출 시뮬레이터 해야지. 방탈출 시뮬레이터 하면 딱이겠다. 공포요? 방금 했잖아요. 방금 공포했잖아. 이 공포지 뭐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했냐? 여기까지 했네. 주식회사 오메가 추가랑 DLC들도 있고 이 주식해서 오메가 한번 해볼까? 자 방탈출 게임 한번 해볼게요. 이거부터 해볼까 바로? 자 15분 안에 탈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다. 15분 안에 이건 힌트지? 이것도 뭔가 힌트 같은데 다?
일단 이 게임 하려면 일단 물건 정리를 싹 해야 돼. 전부 다 주워지는 거 싹 다 주워서 다 주워. 일단 넘어가지진 않네. 그리고 넣고 필요한 거 부츠 트리 장식 액자 여기까지. 이게 필요한 거라고? 이거 뭐 하는 게임이냐고요? 방탈출하는 게임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지? 부츠가? 이게 단서라는데? 아! 어허. 뭐 붙어야 되는 거야? 얘도 단서네? 네 글자? 힌트 B4 사무실 탈출. 이거. B4 사무실 탈출 여기다. 아 셋 하나 이거 같은데? 이게 지금 번호판이네. 4580 아니야? 맞네요. 금속 탐지기 쓸 수 있는 건가? 여기도 비밀번호가 있어? 내 나이 핑크 페이버릿 뷰티 왼쪽 다음 오른쪽. 와 겁나 어렵다. 핑크 페이버릿 뷰티? 여기도 뭐가 있었네? 요것도 있고 인부들이 배선 도면 위에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요게 문제인 것 같은데? 뭐지? 증거가 뭐 더 없나? 나 그냥 해본 건데. 뭐야 이게 정답 뭐야? 뭐임? 왕, 퀸, 비숍? 뭐야? 몰라. 세상에. 도와주세요. 코드는 케이스 안에 있는 팔찌에 있습니다. 잠깐만. 어떻게 푼거지 도대체? 케이스 안에 있는 팔찌에 있습니다. 왼쪽은 일반, 오른쪽은 반대입니다. 팔찌? 다 뭔 소리냐 이거. 야 씨, 이해가 안 간다. 온빨로 풀었는데도 지금 좀 막히네. 좀 어렵다 여기 생각보다. 좀 많이 풀어서 그런지 이제 금속 탐지기 여기다가? 안되네. 이건 뭐 과일 그림이 이렇게 있네 이제 보니까.
어? 이게 왼쪽 오른쪽 그건가? 근데 팔찌라며. 케이스 안에 있는 팔찌 있습니다. 이게 그 케이스 아닌가? 여기다 한번 열어보자. 아 여기도 뭐가 있었네. 나이 나왔고 일단 아까 나이 얘기 나오지 않았나 여기서? 내 나이 핑크 페이버릿 뷰티 왼쪽 다음 오른쪽. 이게 핑크 페이버릿 뷰티 같아. 그러니까 53인 것 같아. 그리고 왼쪽 다음 오른쪽은 신발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오른쪽이니까 9 8 하... 이거네. 요거다. 011101001. 누락된 기호 3개? 요거 밑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거? 카메라 손 걷는 사람 그 담배. 담배가 없네 여기. 담배 권총 카트. 이게 또 뭐야? 이걸 저거 입력하는 건가? 011101001? 아니네. 엑스레이 상태. 아 여기 있네. 가방 안에 뭐가 있네. 619가 있네. 잠깐만 아까 여기서 뭐라 했어. 왼쪽은 619 오른쪽은 반대 961인가 여기 그럼? 916인가? 그렇지. 순식간에 풀고 있어요. 직원번호 042 써있네 여기. 된 건가? 아, 잠깐만. 또 뭐 있어 뭐가? 아까 이거 쓰는 거 같은데. 뭔 소리냐 이게? 두 번, 세 번, 네 번. 세 개밖에 안 되네? 딱 알았다고? 진짜? 난 잘 모르겠는데? 얘만 하면 끝인 것 같은데? 바로 나가는 것 같은데? 힌트 없나? 6분 남았고 아직. 뭐지? 세 개만 누른다고? 진짜 알아서 알겠다고 하는 거야? 그냥 채팅창이 알겠 남들이 알겠다니까 나도 그냥 알겠다고 치는 거야. 감도 안 오는데. 여기서 보면 10이고 여기서 보면 01이야. 진짜 알겠다고? 오. 뭐지? 나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는데? 근데 풀 수 있을까 이거를?
아, 요건가? 잠깐만, 요걸 안 썼잖아. 요거다. 아, 알았다. 아닌가? 잠깐만. 여기서 시작. 아, 맞네. 나 이제 알았다. 011이면은 011로 가는 거야. 사과야. 아, 이제 알았다. 사과 맞지, 이거. 그 다음에 101? 10 101랑 바나나. 사과 바나나? 001. 아, 잠깐만. 01. 101인데? 001? 체리. 사과 바나나 체리. 아. 오, 예. 와, 이거 좀 어려웠다, 마지막에. 아, 이걸 안 써먹은 거 생각 못하고 있었다. 좋았죠. 4분 남기고 깼네요. 좀 더 빠를 수 있었는데. 다음. 일단 물건 집어. 일단 쓰레기 정리해. 다 집어, 다 집어. 다 가져와. 다 가져, 다 가져와. 일단 가져와. 이건 안 쓸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없지. 스마트폰 폴더, 요 하얀 폴더, 파란 폴더, 지우개, 포스트잇, 코드표, 물뿌리개, 포스트잇. 또 더 있는데? 아닌가? 됐어. 아, 자, 일단은 USB를 꼽아야 문이 열리는 것 같고요. 이건 방 불스위치 같네? 이게 왜 있을까? 물뿌리개가 필요하다고? 아스키 코드표. TQ코드 사용하고. 뭐 이렇게 어려워. 지우개인데 지워지진 않아요. 헐? 72, 66, 70 나오는데 여기 있는 건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것 같은데? 66, 72, 70, 이거 나왔네. 이거 이용하는 것 같고. 패턴 그리세요. 아. 램이 없어? 아까 램 있었잖아, 잠깐만. 아까 내가 램 버렸는데? 램을 끼워야 되는 건가? 하, 램 끼워줘야 되나 보다. 드라이버가 없어서 안 열리고 애초에. 여기 있네. 램 모듈, 램 모듈 있다. 됐냐? 어? 어째서? 이게 또 뭐야? 어허. 여기도 있네. 손대지 마세요. 내 음식입니다. 색깔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흰 팥빨. 이거 코드, 이거 그거네. 이거네. 이 폴더 색이네. 아, 일단 요거부터 빨리 열어볼까? 아까 전에 뭐였어? 흰 색깔. 잠시만, 이게 좀 버리고 해야겠다. 그런데 흰 파 빨 72,
72, 66, 70이었나? 아유, 헷갈려. 72 H 아, 이게 키가 좀 이상하다. 그랬다. 66 B겠네. 그렇지? 나머지 하나는 찍어. 어? 66이 아닌가? 66 맞는데? B인데? 70 A, B, C, D, E, F 맞춰야겠는데. 아, 이거 찍는 거 방지하려고 좀 기다려야 되네. 헐. 세상에. 뭐야? 이게 다야? 음식밖에 없는데? 아, 램 여기 있다. 뭐지? 아, 이거 하나만 꼽아야 되네. 뭐야, 씨. 여섯 글자. 네, 똘하. 안녕하세요. 티큐 코드 파트라는데. 야, 되게 난해하다. 어우, 아직 시간은 그래도 꽤 많이 남았네. 어! 잠깐. 요거다, 음식. 네 글자인데. DDR3이랑 4 차이였어요. 램 없어도 켜지긴 하잖아, 컴퓨터 원래 근데. 이게 뭐 들어간 재료의 그건가? 숫자인가? 뭐 새우랑 브로콜리랑 버섯 개수인가? 이건 봐서 전혀 모르겠는데? 일단 냅둬보자. 모르겠으니까 냅둬보고. 아까 뭐 TQ코드 있다. TQ코드를 파악했습니다. 이건 6을 뜻합니다. 로그인 패스가 TQ코드 사용. 이게 그럼 아이디 비번인가 보다. 아, 여섯 글자 맞네. 이게 그럼 여섯 개 숫자네, 지금 이게. 이게 6이라고? 왜지? 왜 이게 6이지? 더 없나? 힌트 더 없나? 코드? 아씨, 없네. 더 있어야 되는데. 어, 이거 뭐야, 이거 또. 잠깐만, 뭐가 또 나왔어. 아, 스마트폰이다, 이거. 아, 좋았어, 좋았어. TQ 잠금 해제기. 아, 그래, 이거였어. 1, 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고, 이게 0이고, 이게 9래요. 숫자 진짜 더럽게 어렵게 쓴다. 주식은 좀 볼까? 이건 뭐. 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일단은 기다려봐. 일단 이거부터 보자. 9 9 930
930? 아, 저거 930 아닌가? 아, 930 맞나? 930 맞고 3 7 8 이거 이제 버리지 말자. 이건 버리지 말고 이거 버리고 드라이버 버리고 버리고 물뿌리기 안 썼네 지금까지. 아이 뭐야 씨. 아스키 코드도 안 쓰잖아. 버리고 버리고 다 썼네. 이제 쓸 거 없는데 그러면. 이것도 이거 안 썼네. 이거 안 썼네. 음식 안 썼네. USB에다 꼽아 줘야 되는 것 같은데. USB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USB? USB 딱 봐도 아닌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USB 딱 봐도 요건데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왜 네 자리 숫자가 나오는 걸까 여기서? 숫자가 뭐 보이나요 여기서? 자세히 보면? 물 뿌리기 안에 키? 키가 어딨어? 그거 아니에요? 어? 방금 뭐야? 어? 뭐야 이거 모임? 모임? 홀리 퍽! 요걸 봤었어야 되잖아. 이거 얼마인지 맞춰야 되나 보다. 뭐 혼수하면 안 돼. 이제 그만해. 혼수하고 그만해. 근데 여기서 뭐 안 혼수 안 쓴다 뭐 풀었을 것 같은데 여기. 볶음밥에다가 새우 추가에다가 브로콜리. 오 브로콜리 돈 내고 추가했어. 미쳤나 봐. 아 잠깐만. 브로콜리 버섯 새우. 브로콜리 버섯 새우. 야 그럼 이거 추가 안 했으면 그냥 사실상 맨밥이네 이거. 그냥 토핑이 기본으로 있는 게 없네. 다 더하는 건가? 2 더하기 뭐 9 10.2 12.2인가? 오케이 가격이었고요. 이건 뭘까? 이게 USB인가 혹시? 응? 뭐야 바로 나온 거야? 더 퍽? 브레인 푸드 게임이라고? 뭐지 이게? 아 여기에 맞추는 거구나. 아 나 뭔지 이해했어. 끝났네. 스켈레톤 키 생성됨. 요걸로 이제 꼽으면 나가지죠. 몇 분 남았냐? 어 2분 남기고 또 깼네 간신히. 어 잠깐만. 와 머리 아프다. 휴 개나네 아네 씨. 야 근데 물 뿌리기 안에 열쇠는 좀 치사하네. 숨겨놨어. 이건 쓸모가 없었네요 여기 있는 거는 전혀. 이거랑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었네? 다음 또 뭐하려고 뭐죠 미션? 5분 이상 남기고 클리어. 오케이 미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난이도 꽤 되는데 물건 정리하는데도 한 세월이야.
서류, 키, 넥타이, 액자, 액자, 넥타이. 어, 됐어. 스크류드라이버 상자. 뭔가 필요 없는 것 같지? 넥타이 또 있다 여기. 넥타이가 왜 필요하지? 한번 볼까? 왜 안 열려? 스크류 드라이버 헤드? 아, 와. 또 꼽아줘야 되는 게 있구나, 모양마다. 오케이. 이제 상자는 그럼 필요 없을 거고. 이건 왜 필요한 걸까? 카세트 테이프 넣는 것 같은데, 이건. 이 헬로랑 월드가 나와야 된다 이건가? 아 맞네, 요걸 해야 되네. 아 여기 헬로가 나오는데 텍스트 컬러를 2번으로 해서 실행하면은 아닌 것 같아, 반대 같아. 텍스트 컬러 2번으로 한 다음에 맞네. 다시 텍스트 컬러 5번으로 한 다음에 월드 다시 텍스트컬러 입은 다음에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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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아 이게 아니야. 아닌데 10번을 하라는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이렇게 하면 되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4i가 뭔 소리지? 아 이게 뭔 소릴까? 와씨 어렵네 이거. 그한테 갑자기 그걸 시키냐? 코딩을 시키냐? 저것도 뭐야? 전화라는 것 같고. 넥타이 3개? 빨간 거, 파란 거. 파란 게 이게 맞나? 아니네, 요거네. 똘사장 물결표 빼빼로 한 개 하고 해. 아, 빼빼로 된가요, 지금? 양자 컴퓨터. 이제 곧 그거네. 시간이 곧 되네. 허허. 여기도 뭐가 있는데? 아, 번호 다 열려 있잖아. 555256222. 비밀 코드 입력. 새벽부터 해질녘에 눈에 띄지 않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분 개소리야. 저거 말하는 건가? 제가 지금 건물 불빛 이런 거 나오고 저기도 4 있고 막 이러는데. 어, 또 있다. 6. 여기 또 2 보이는데? 268인가? 무슨 잠금 해제였어. 몰라 일단 깼어. 와 개어렵다. 빨간과 파랑 플로피드가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키를 줄 수 없습니다. 이름 지어주는 것 같은데? 아 인포게임 불플라이
저거. 요건 뭐 어딨지? 요거 내 손에 있는 건가 혹시? 맞네. 브레인 스케이프. 와, 개복잡하네. 몇 분 남았냐? 9분? 여기 아직 시작도 못했어. 이 열쇠를 쓰는 데가 있었을 텐데 요건가 보다. 일단 플로피스 하나 찾았고요. 동시에 넣어야 된대요. 근데 마지막 열쇠를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데 숨겨져 있는 건 아니지. 여기서 꺼내는 건가? 아, 이럴 줄 알았어. 씨. 이 게임은 방탈출 시뮬레이터입니다. 이 섹터? 아까 섹터에 관련된 얘기 있었나? 잠깐, 이것도 뭐야? 이거 안 본 거다. 아, 아까 이거 그거네. 이거네. 이것도 더 빨리 하자. 루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네. 아, 여기서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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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4 하기 전에 일단 그냥 9번이라 하자. 프린트 월드 넥스트 한번 월드 한번 더. 뭐가 해제된 거야 근데 이게? 아, 이건가 보네? 아, 이게 열리는 거구나. 뭔지 모르겠으나 뭐지? 237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 같아. 번호가. 이런 걸 입력할 곳이 있었나? 이건 여기구나. 237이라는 번호 입력할 만한 데가 있었던가? 일단 드라이버를 지금까지 안 쓴 게 이상한데? 아, 여기다. 어? 아니라고? 287인가 보다. 마지막 이거거든요? 여기다가 쓰는 건가, 드라이버를? 아, 맞나 보다. 근데 없잖아. 문제는 힌트 보기도 있는데 요거 누르면 힌트인데 저는 잘 안 써요. 웬만하면 그냥 풀라고 해요. 진짜 어려울 때는 누르는데 웬만하면 혼자 합니다. 근데 뭘까요 이거? 뭐야? 카스테이프 없는데? 여기 넣어야 돼? 일단 미션은 날아갔겠다. 아, 5분 미션. 어? 뭐임? 뭐야? 이씨, 여기 있었어. 저 어떻게 찾아?
내가 생각하는 숫자는? 일단 찍어봐. 아, 50. 아, 훨씬 작다고? 20. 18. 17. 된 건가? 아, 아깝다. 한 1, 2분 정도 더 지난 것 같은데. 아, 아깝다. 5분. 아쉽네. 나름 잘했는데 말이죠. 다음. 그러니까 아쉽네. 저거 카스트 했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뭐야 이거 왜 움직여? 누르면 색이 바뀐다. 아, 대걸레가 필요하다고? 대걸레 여기 쓰는 거구나. 비켜. 서류 가방도 쓰는 거고. 일단 다 꺼내. 없어? 아, 깜짝아. 아니, 밀슈타스님! 이럴 수가! 아니, 11만 1,100원! 킹님 제 굵은 빼빼로 받아주신 거죠? 굵직하네요. 12시 땡하자마자 주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빼빼로 맛있게 사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밀슈타스 영상 먼 곳에서 봐주신 것도 감사한데, 후원까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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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빼빼로 꼭 사먹겠습니다. 이렇게 굵은 빼빼로 한 번에 넣으면 나 좀 놀래. 헉! 너무 크잖아. 고맙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정말 정말 맛있게 맛있게 사먹도록 하겠습니다. 따따따. 됐어. 자,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고맙습니다, 진짜로. 일사스님 고맙습니다. 게임 이름 방탈출 시뮬레이터예요. 오메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 크레인? 크레 AN이구나. ANE? 오! 열쇠 구멍이 두 개 나왔어. 이거 방금 바닥에 봤던 그건데? 아, 요즘 머리 아픈 퍼즐이다. 잠깐만. 잠시만.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거? 일단 여기는 완성이 됐는데. 아, 조작해 불편해. 아, 조작해 또 나와 진짜. 여기를 완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하나만 해야 되는데? 짝수가 돼야 되는데? 아우, 조작이 어쩜 이렇게 잘 만들어놨을까. 아우, 이거 좀 어렵네. 여기만 넣으면 되는데? 여기만 이거 와주면 되는 건데? 아씨, 이게 왜 안 될까? 됐다. 뭔지 모르겠지만 키파트. 일단 6층 클리어한 것 같고. 이게 뭔가 내 자리 숫자인가 보죠? 2를 빠르게 3에 누른 다음 마이너스 1을 눌러서
마이너스 2층으로 이동하세요? 혹시? 2층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와야 된다. 이게 왜 필요한 거지? 이게 또 뭐야? 어떻게 하는 거지? 개 어려운데? 일단은 2층 지금 가지 말고. 아, 여기 무늬가 있구나. 이제 보니까 저 무늬로 맞추는 건가 보다. 아까 전에 어? 내려가는 도중 실종되었습니다. 뭔 개소리야. 일단은 다시 7층 가봐. 여기 지금 점자가 있네. 이제 보니까 이것만 보고 어떻게 맞추는 거지? 아, 674. 여긴 674다. 674 맞나? 이게 뭔지 모르겠네. 요게 다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게 뭔 소리지? 1674. 아, 세 개밖에 없네. 674. 아, 674. 아, 64 맞았구나. 그냥 세 자리였었네요. 와, 이렇게 다 모으는 거야? 6층 아까 했지. 5분 안에 못 깨겠는데? 꼬라지가. 생각 사이의 공간을 관찰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이따구로 할 거야? 진짜 힌트를? 힌트 이따구로 낼 거야? 비어있는 숫자를 세면 되는 건가? 135. 135가 지금 없거든? 허허, 참나. 아니, 세 글자야, 세 글자. 네 글자가 아니에요. 아, 네 글자였네? 아니야, 이게 1층이 없어. 1 3 5 8 아닐까? 아니네. 아, 어, 너무 어려운데? 이것도 지금 다 힌트 같은데. 잠깐만, 이거 뭐야? 어? 2680 찾았다. 얘는 뭐야 이거? 이게 그건가 보다. 135. 맞네. 268 뭐였지? 2680? 와, 쑥쑥 푸는 중. 근데 반쪽이네 이제 보니까. 이거 뭐야? 아직도 내가 뭐 푼 게 있나? 여기 안 풀었던가? 2층을 아까 건데, 2층.
아, 요거 안 풀었네. 이게 뭐야? 어? 잠깐, 잠깐.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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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어허.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게. 뭐지? 다섯 개, 네 개. 나 모르겠는데. 훈수하지 마세요. 훈수는 벤입니다. 이 두 개가 뭔 소리일까? 이게 이건데. 내가 여기서 지금 조작할 수 있는 걸로 맞추라는 건데. 아, 뭔 소리지? 어? 지금 내가 누른 것 때문에 바뀌었나? 잠깐만, 좀 바뀐 것 같은데? 아닌가?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대로인가 보다. 그대로네. 어우씨, 뭐야. 에이씨, 5분 벌써 지났다. 오메가 코퍼레이션이니까 진짜 오메가 마음 남겨볼까? 얘랑 얘랑 얘랑만 냅두고. 왜 안 꺼져 근데? 뭐야 이거. 이상해. 꺼지라고. 아, 이게 맞네. 그럼 다 깬 거 아닌가? 지금 하나 모자른데 근데? 이들 안 돼? 아니, 손잡이가 뭔 상관이야, 씨. 깨지 않았나? 시간 지금 3분 남았어요. 이거 깼죠? 아, 실수 다시 눌렀나 보다. 이것도 깼고요. 마이너스 1만 눌러도 되나? 그런가? 여기도 깼고. 아니, 없어. 그런 거 없어. 2층 안 가지고. 마이너스 2층은 아까 가지 않았어? 방금 간 게 마이너스 2층 아니야? 이렇게 해서 갔던 게? 이거잖아. 약간 또 달라진 거 아니야? 어쨌든 깼지. 오지 다 한 거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네 개. 내가 안 간 게 있나? 그냥 2층은 안 가죠. 다 갔는데? 이상하다. 이게 그냥 2층이네. 애초에 마이너스 2층이 아니라 이게 그냥 2층이었네. 여기가. 뭘까? 다 갔는데요?
영충도 아까 깼잖아. 아씨 모임 진짜 모임. 이럴 때 힌트를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다 푼 것 같잖아. 없어 없어 없어. 저 열쇠를 두 개를 먹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근데 어떻게 두 개가 나오지? 뭐야? 없네? 힌트? 헐. 힌트 이게 다야? 없네. 그냥 힌트가 없는 수준인데 그러면? 아 시간 다 됐어. 뭘까? 아직까지도 이게 만져지는 거 보면 더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긴 이미 다 됐는데. 어허. 아니야, 클리어한층은 초록색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초록색 나왔어요. 그냥 갈 수 있는 데는 초록색 나온 거고. 이번엔 세모만? 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볼까 한번? 아니야 오메가가 맞았어. 아 뭐지? 계속 만져지는 거 보면 뭔가 있는 거 같은데 이거 힌트가 없으니까 답이 없네. 이거 방탈출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입니다. 그냥 되라고. 손잡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하나 둘 셋인데.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근데 층이 다섯 개야. 근데 열쇠 부품이 지금 요거 네 개에다가 요거 하나에서 다섯 개 딱 맞는단 말이에요. 요 열쇠 하나 나왔고 내 열쇠 부품 지금 줄기 양 옆에 요 줄기 하나, 둘, 셋, 네 개 나왔단 말이야. 다섯 개가 있어야 되니까 얘가. 서류 가방이 있었는데 서류 가방 이거 봤는데 다 꺼내 쓴 거예요. 이제 여기는 없어요. 이제 없어 여기는. 펜 꺼내지긴 한다. 근데 펜은 아무 의미 없고. 이거는 이미 여기서 다 꺼내 써가지고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이고 아이고. 아씨 없는데? 뭐지? 이거 아까 푼 거고. 이제 안 눌러지는데? 쟤만 눌러지는데? 상호작용이 진짜로? 얘밖에 없어. 힌트 다 푼 거예요. 얘밖에 없는데? 지금 상호작용 되는 게? 그러면은? 진짜 난해하다 이거. 모르겠어 여기. 이번에 오메가만 꺼보자고? 아,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닐 것 같은데. 아니야. 아 나 이거 모르겠어. 이거 뭐야? 아씨 검색해 볼래.
영상으로밖에 없나 보지? 엘리베이터 공략. 이거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다. 어, 이 문 이미 열쇠가 두 개네? 이미 두 개네? 어떻게 두 개지 열쇠가? 이제 왼쪽. 다 한 거죠? 어? 잠깐만. 아, 개 억진데? 진짜로? 어, 존나 억진데? 어, 어, 짜증나, 진짜. 아, 무슨 가방 안에 비밀, 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걸 진짜. 아, 존나 역하네. 하하씨. 뭔데 이제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는데? 이제 마이너스 1층 갈 수 있는 거야? 아 뭐야! 개열받아. 어, 개 잣 같은데요 이건 좀? 진짜 이딴 걸 지금.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내 가방 다 여기 톡 하나 있다. 다 꺼낼라 그랬는데 이거 뭐야? 아까도 그 테이블 옆에 있는 버튼 보면서 약간 빡쳤는데 이거 또 이 짓거리 났네. 이게 좀 약간 열받는 짓거리야. 이거는 퍼즐이 아니야. 저딴 식으로 숨길 거면 누가 못 숨기냐? 뭐야? 아 무슨 서버실 같은데 되게 복잡하게 놨네. 무슨 VR 헤드셋. 뭐야 이건 또 XY. 그래, 다 꼽아놓자 이건. 자 쓰레기통 어딨죠 쓰레기통? 쓰레기통이 없나요? 뭐야 쓰레기통이 없네? 이런 스테이지는 또 처음 보네. 또 공구 상자에 그 짓걸 해놨어 또? 자 너 혼나. 다 쓰는 거네? 헐 안 쓰는 게 없어. 어... 그냥 알파벳인데? 뭐지? 배터리 테이프. 이게 단서라고?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단서라고? 호호. 이거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B4D랑 EA73? 없는디? 이렇게 많은데 쓰는 게 없다고? 허허. 되게 난해하네. 이것은 루프에 갇혀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그것도 종료될 때까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뭐라는 거냐? 어? 뭐야? 눈이 갑자기 무슨 로딩을 하네? 설마 이거 한 개 한 개 다 넣어봐야 되나? 어? 뭐지? 어 이거 언제 기다리냐 이걸 또? 한 이거 하나하나 언제 다 넣어서 기다리냐. 야 이거 시간 개 잡아먹네. 말도 안 돼. 어우 세상에.
얘는 일단 손상된 거라잖아. 얘는 얘는 또 확인이 됐어요. 뭐지? 얘만 지금 그거네? 손상된 애네? 손자국 보이는데? 하... 나 지금 여기 와서 푼 거 하나도 없네? 지금 거의 5분 가까이? 어! 잠깐만 XY 보인다 여기. YX 보인다. 엑스 플러스 Y 더하면 뭐냐는데 얘가 어? 아, 여기 있었구나. 저걸 읽었었어야 됐네. 2A 3B에 대한 백업은 3B 4C입니다. 3B 4C가 없는데? 대체 이것도 이상한데? 2A 3B인데 이게 EA가 이게 숫자 2가 아니라 알파벳 EA잖아. EA 73이라는데 이게 좀 이상하네 숫자가. 어떻게 FB8D가 어떻게 EA7C야? 어우, 나 이해가 안 가네. 여기다가 지금 뭐 백업을 하나 넣어야 되는데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 어우, 야, 토 나오는데? 이거 이래가지고 언제 하냐? 어우, 이게 뭐야! 무슨 이런 게 다 있어. 나 이해가 안 가. 이 게임이 처음에 할 때 시청자분들 약간 이거 후방 가면 약간 좀 뇌절 심하다 그랬는데 혹시 지금이 그 타이밍인 건가? 뒤로 가면 좀 뇌절 심해요 그랬는데 처음에 그런 거 별로 못 느꼈거든? 뇌절이란 걸 거의 못 느꼈는데 지금 살짝 느껴질라 그래? 아 모르겠다 천천히 하자 하나하나 다 넣어보자 모르겠다 있는 게 없어. 쉣.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다 알 수 없음으로 그냥 끝날 것 같은데.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씨 졸려 뭐야 확 졸려 갑자기 뭐지 뭐 이딴 퍼즐이 다 있지 알겠다고? 나 전혀 모르겠어 힌트 볼래 EA70 BE4D 그런 거 없는데?
소리지? 이걸 넣으라고? 왜? 왜 얘를 넣어야 되는 거야? 왜 나 이해가 안 가? 뭐야? 아니 왜? 힌트 없어졌다. 아니 왜? 꺼내지지도 않네? 아 다시 해봐. 마지막 방이구나. 아니 나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이 맵이 지금. 아니 잠깐만 뭐지? 저게 백업된 디스크라고? 힌트에 또 다른 게 나오냐 이번엔 또? 이거 왜 어이가 안 나와. 아니 너 말고 이해가 안 가는데? 아 나온다 이제. 자 여기서 EA7C랑 B4D를 삽입하라는데 완전 다른 거 두 개가 들어가요. 그 규칙이 그 메모장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있었지? 그 아까 어디서 봤더라? 여기서 봤나? 어디서 봤냐 그걸 또. 요건가? 요거다. 이거 너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지금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 이게? 아아 나 뭔지 알았어. 한 칸씩 밀린 거야. 2가 3으로 A가 B로 3이 4로 B가 C로 그러니까 알파벳 하나 뒤에 거 숫자 하나 뒤에 건데. 아 그래서 얘는 C3552를 넣는 게 이 밑에 것 때문에 이거 넣는 거다. 근데 알 수 없으면 뜨지 않았었나? 아닌가? 이게 위치도 맞아야 되는 거였네. 아 이게 위치도 정확히 딱 맞았어야 되는 거네. 너무 어려운데? 이게 알 수 없으면 뜨는 게 이게 위치가 안 맞았던 거였잖아. 이게 아래 해놨었으면 맞는 거였잖아. 아 너무 복잡하다 여기는. 에이씨 이방 병신 같네. 진짜 좀 병신 같은데 여긴 좀. 맞아. 얘가 아니라 백업을 넣어라. EA7C가 아니라 ABCD EF F로 시작하는 거 넣어라. 에프비겠네 이거겠네. 아 너무 어렵다 이거는. 아 로딩도 속 터져요 이거. 그걸 이건 또 뭘까. 바이너리 트리건. 지금 이거에 대한 힌트가 아무것도 없었잖아. 이거는 지금 당장 풀기가 힘들어 보이는데. 아 얘랑 합치면 이게 나온다는 거 같네. 얘랑 합치면 이게 나오고 얘랑 합치면은 이게 나온다는 거 같고 얘랑 합치면은 요건가?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요거는 이제 짝대기에다가 요거겠네.
이거 ABCD 이거 같은데 여기 있는 지금 요거 2만 혼자 빨갛 어? 이 순서가 있는 건가? 빨개진? EDB 저거? EDB 어 지금 다 빨개졌다 잠깐만 이거 순서가 있나 보다 A A가 시작인 것 같아 AC ACF E ACF EDB였나? 요거네 어? ACF 뭐? EDB? 오케이 아이고 빡세라 여기를 뜯어서 테이프로 묶어주면은 뭔가 특정 각도에서만 보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50이 눈에 들어오고요 파란 거 73인가요? 74, 50이 나오는데 이거 어디다 쓴 건지 잘 모르겠네 아직 그래서 이 XY는 뭐야? 졸리신 분들은 주무세요 나도 좀 살짝 졸려졌어 여기서 그냥 저걸 더하는 건가? 5074를 아니네 이게 도대체 뭐야? 왜 이렇게 어렵냐? 알 것 같다고? 아, 전혀 모르겠다. 이건가? 여기서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더하라 이건가 혹시?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알려드리면 아직 기다려보세요 22 더하기 23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냐 곱하기라고요? 아 곱하기네? 설마 22 23 맞아? 22 23 곱하면 몇이냐 아 개호반데 506 아닌 것 같은데 이건 506은? 세 글자가? 곱하기라고? 왜 곱하기? 네 글자가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곱하기였군요. 아니, 0506은 절대 아닐 것 같고. 이건가? 74 곱하기 50? 이거 하면 근데 너무 숫자 너무 커지지 않나? 3700 네 자리 나오긴 하네. 근데 저 XY는 뭐야 이거? 이거 왜 있는 거야? 바닥에? 이 XY랑 이 숫자랑 뭔 상관이지? 아, 여기서 바라보라고 이렇게? 아, 나 이제 이해했어.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 이제 꼽으면 되나보다 아이고 VR에다가 저 배터리 넣어주면 되나? 어 또 뭐야 뭔가 퍼즐이 나온 것 같아 이거 그거 아니야? 버스? 그거네 버스네 버스 뒤로 안 빠지네 여기서
뭐 이렇게 막 하나씩 하나씩 빼는 그런 거 아닌가? 아씨 이거 머리 아픈데. 얘는 이거 뭐야? 이거 잘못 만든 거 같은데? 방금 이거 잘못 만든 퍼즐 같은데? 방금 전에? 밑에를 아예 이용 안 했어. 이건 또 뭐야? 아, 거울을 굳이 꼭 여기다 써야 되는 건 아니구나. 쟤는 제가 초록색인가?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치? 이렇게. 오케이. 약간 두 개를 한 번에 하는 게 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뭐야, 이게. 사목인가, 사목? 이긴 것 같은데? 야, 근데 요거 좀 너무 억지였던 것 같아, 요거는. 힌트 너무 부족했다. 예스. 이제 거의 다 했네. 추가. 대결은 혼자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추가는 뭐야? 각 몇 별로 한 개 되는 것 같네요. 5분 남아도 안 되지, 저거는. 왜냐면은. 그거잖아. 다시 시작이잖아 중간에. 커뮤니티 방 저번에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냥 껐어요. 했다가 이해가 안 가서. 감도 안 잡혀서 그냥 하다가 꺼버렸어. 요거였던 것 같은데. 졸리다. 잠 자고 왔는데 갑자기 확 졸려졌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게임 여기까지 하고요. 롤 PB 서버 아레나 새로 열렸는데 맛보러 가시나요? 증강 많이 바뀌었다던데? 아니요. 롤은 요즘 진짜 잘 손이 안 간다. 롤 진짜 손이 잘 안 가는 것 같아. 롤이 딱 그때 이후로 손이 잘 안 가는 것 같아. 마지막에 아마 샤코 했을 것 같은데 내가 기억에 아마. 마지막에 딱 샤코 했었을 때 아닌가? 이때 아니네. 언제지? 아, 요때다. 요때 딱 정이 확 떨어졌어. 이때가 서포 샤코였는데 두 달 됐네 벌써. 지금 보면 킬덱 23킬 9데스잖아요. 서포신데 졌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때 왜 졌냐면은 게임이 터져서 처음에. 게임이 개터트렸어 내가 처음에. 그냥 얘네들 숨만 쉬면 이기는 거였는데 숨을 쉬질 못하고 그냥 계속 갔다 꼬라 박더라고. 얘네가 4명에서 꼬라 박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만 박아라 이랬는데 얘네가 갑자기 내 탓을 해. 아니 킬 먹고 하는 게 없대. 얘네가 계속 집어 던져서 못 이긴 건데. 지금 이 스코어만 봐도 알잖아. 5등, 4등, 7등, 9등이잖아 얘네가. 나이스고. 상대 케일 있는데 게임을 후반까지 간 거예요 이거를 결국에. 얘한테 퍼줘가지고. 이때 좀 정이 확 털렸어. 와 진짜 좀 최악의 게임이다. 이겨서 뭐하냐 약간. 병신게임 이겨서 뭐하냐. 좀 정 털렸어 저기서. 그래서 저때 뭔가 확 끔찍해라 이러고 그냥 잘 안하게 되더라고.
딱 이때다. 이때까지 졸라 열심히 했는데 니코랑 샤코 지금은 샤코가 더 사귈 텐데 아마 제가 알기로 샤코가 지금 더 사귄 걸로 아는데 어딨냐 승 어떻게 보는 거지 이거? 샤코 니코 여기 있는데 왜 여기 얘네 보고 싶은데 평점으로 봐야 되나? 아닌데 기본으로 못 보냐? 아 있다 이때가 딱 졸라 재밌게 했지 니코 개사기 시즌 샤코는 사기였는데 지금 더 사기라며 지금 뭐 여우모도 좋아지고 샤코 데미지도 세지고 뭐지 메인론 이것저것 너프 다 먹어가준 다 먹었는데 칼날비는 또 그대로여가지고 지금 샤코 서포트하면 더 씹어 먹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냥 정 털려 그냥 애들이 토 나와 어. 요즘 롤은 손이 잘 안 가요 벌써 두 달이나 됐는지도 몰랐네 안 한지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품이 계속 나와요 그쵸 롤 잘 안 하죠 롤 너무 역해 그러면은 저는 이만 여기서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수고. 늦은 밤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김박규님 미션 주신 거 감사합니다. 까비. 아까 그 서류 가방만 아니었어. 아, 서류 가방. 아, 그 버튼. 와, 저. 얼얼하네 뒤통수가 수고